현대사의 마지막 과정 현대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한능검은 현대사가 공무원시험보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사는 문제 유형을 이끌고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한능검이. 그래갖고 새로 출제되는 문제가 좀 많아요. 거기서 특히 최근 공화국 문제 있죠. 이건 뭐 거의 압도적입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자, 현대사도 백지인출 한번 해보고 갈게요. 현대사는 두 가지에 초점을 좀 두셔야 되는데, 우리 여태까지는 기준을 왕으로 기준을 잡았고 쭉 나열한 다음에 백지 인출한 다음에 왕 옆에 두 문자 한번 적어로 했었잖아요. 현대사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사는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실제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1권부터 6권까지의 실제 공화국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되 여기는 왕이 없으니까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사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다가 앞과 뒤를 붙이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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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나가면은 그게 암기를 좀 확장시켜줍니다. 기억을 오래가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 과정은 사실 우리가 남북이 미소가 분할 점령하면서 강대국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회의가 기준이 되면 돼요. 국제회의가. 그걸 기준으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를 카얄포 몸이라고도 합니다. 자, 광복 전에는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라는 국제회의가 있었고요. 우리 독립을 약속했었던 세 번의 회의가 있었고. 자, 그리고 광복 이후에 우리 독립됐잖아요, 이제. 진정한 독립은 정부까지 세워줘야지 진정한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수립을 논하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모스크바 3상회의 미쏘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유엔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가면은 카얄포 몸이 유엔이라고 합니다. 카얄포 몸이 유엔 50입니다. 50 총선거 이걸로 정부가 수립되는 겁니다. 여섯 번의 공화국이 있었는데요. 실제 정부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화국이 바뀐다는 것은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은데요. 대체로 헌법이 크게 바뀌었을 때 공화국의 종류가 바뀌었다라고 대체로 이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화국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개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헌이. 근데 개헌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사건을 동반해갖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좀잘 보세요. 공화국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공화국 사이에 사건과 개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요. 공화국의 내용도 물어보지만은 공화국이 바뀌는 과정을 되게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각 공화국 사이에는 사건, 개헌, 대선, 사건, 개헌, 대선, 사건, 개헌, 대선, 사건, 개헌, 대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건, 개헌, 대선. 이 중에 공화국을 바꿀 때 되게 좋게 바꾼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의 운동으로 이 공화국을 바꾼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편 그거와 정반대로 군인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공화국이 나타난 사례도 있어요. 그두 사건이 중첩돼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 20 바뀔 때는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나타난 게 삼선개헌입니다. 그럼 20, 30 바뀔 때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 정부였었다면 군사정부로 바뀌는 겁니다. 5.16 군사정변이 있었고요. 3, 40하고 바뀔 때는 이건 이제 친이 쿠데타라고 해갖고요. 선거를 하던 대통령이 선거를 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바뀐 겁니다. 뭐 간선제 선거를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선거니까요. 유신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유신을 바로 했던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든 상태에서 유신을 불시에 선포합니다.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74 남북공동성명과 되게 허탈하게도 이게 영구집권 체제인 유신 선포로 나타났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나타난 이 사건 뒤에 나타난 게 7차 개헌이고요. 자, 그리고 50 때는 이때도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이때는 민주화운동이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이때는. 네, 있었습니다. 여기는 5월 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때는 신군부의 쿠데타인데요. 신군부를 쫓아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채무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지식인과 학생들이. 그래서 80년대 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광주 민주화운동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는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은 뒤에 나타나는 민주화운동에는 큰 밑거름 됐다는 점에서 우리 민주화운동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요거 뒤에 있었던 개헌은 8차 개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0하고 60하고 바뀔 때는 또 다른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요까지는 이제 3대 민주화운동이라 합니다. 이걸 6월 민주항쟁이라 합니다. 그게 보면은 20화국 만든 것을 1960 체제라고 하고요. 50화국은 1980 체제라고 하는데 이때는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냥 군부 정치가 이어졌던 거죠. 요거는 1987 체제라고 합니다. 요거를 456이라고 해요. 4월 혁명, 5월 민주화운동, 6월 항쟁. 기억하기 좋죠. 456. 이걸 대한민국의 3대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6월 민주화운동은 일정하게나마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 개헌이 나타납니다. 직선제 개헌을 성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는 못해요. 그래서 반만의 성과라고도 합니다. 이때 개헌을 9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대선이 있어요.
대선 주변 어딘가에 중요한 사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상당히 많이 가졌고요. 권력을 정상적으로 내려놓지는 않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선 전에 항상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선도 하나의 중요한 시기 구분점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대선 전과 후 금방 우리가 하나의 또 이렇게 묶어주는 카테고리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이승만 대통령 때, 자, 2대 대선, 3대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개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선되기 좋게 헌법을 바꿨던 겁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공화국 때 보시면은, 3공화국 때 대선은 그 7대 대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생채기를 냈던 대선인데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적 지역 차별이라는 게 이때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뭐 애향심이나 지역에 대한 그 특성 같은 거 원래부터 있었겠죠. 근데 이게 정치적 지역 차별로 만들어진 것은 이때가 이제 처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그 대립구도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도의 가장 근간이 되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생각보다 합리적이질 않아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게 선호라는 게 되게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선호라는 게 반영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 결정을 하거나 합리적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이게. 근데 이 지역 감정은 굉장히 큰 선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아하는 정당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호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치를 운영하면은 합리적인 판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주의나 지역 감정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게 그 밑바탕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언젠가 좀 해소를 해나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안 풀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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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해도 이게 잘안 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지역 감정이 만드는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선호에 의한 정치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조금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채기 났었던 큰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전후로 뭔 일이 있었는가 잘 기억하셨느냐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3공화국, 4공화국은 워낙 길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통치했었죠. 길었기 때문에 그 안에도 뭔가 구분하는 구분점을 제가 만들어 뒀는데 65년이 돈이 들어오는 시기고요. 70년은 돈을 쓰는 시기입니다. 이것도 구분점으로 좀 만들어 두세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도 그게 있는데 48년의 위기, 49년의 반격, 56년의 위기, 58년의 반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선과 대선 즈음에서 시기 구분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4공화국은 되게 독특한 공화국이잖아요. 이건 친위 쿠데타로 권력을 독점하는 사실상 민주주의 정부가 이제 무너졌던 거거든요. 왕정 같은 게된 겁니다. 왕정과 비슷한 제도가. 그래서 공화국인데 이름은 공화국인데 왕정과 비슷한 제도가 됐던 거라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신이 성립되는 과정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72년입니다. 유신이 성립하는 과정. 그리고 유신이 붕괴되는 과정. 이게 79년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신의 붕괴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나타났었던 반유신 투쟁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세 개의 덩어리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군부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그 박정희가 키웠었던 새끼 군인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군부요. 여기는 신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책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면요. 똑같은 군인인데 자기는 박정희랑 좀 달랐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차별 정책을 되게 잘 냅니다. 그리고 전두환 고유한 특징. 그리고 또 하나가 전두환 시기 때 경제 이것도 잘 냅니다. 삼조호황이라고 하는. 자, 그리고 한능검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육공화국이에요. 최신 공화국들. 노, 김, 김, 노라고 해갖고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있는데 이네 명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잘 나옵니다. 노태우의 타이틀은 북방정책이었었어요. 그 빨갱이 국가들과 교류했었던 게 이때였었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했었던 게다 이때였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군사정부 이후에 최초로 문민정부가 등장한 겁니다. 노태우는 민간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군인이었었어요. 아직까지는 정권교체 실패했단 말이야. 전두환의 친구가 다시 대통령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은 반만 성공한 거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민간인 정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뭘 하냐면요, 적폐청산이라는 걸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식민잔재청산을 못했고요. 또 군부 독재가 시작되면서 군부 독재로 누적됐었던 정경유착이니 아니면 권력을 사유화했었던 그런 문제들이 누적돼 있었는데 그거를 서서히 이제는 청산해 나가는 시작을 이제 김영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부터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주요한 테마가 됩니다. 김영삼은 과거 청산이 하나의 키워드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해졌었어요, 90년대. 그래갖고 세계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게 김영삼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구호를 내세웠었던 게 이때입니다. 이두 개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문민정부가 등장하면은 북한과의 관계도, 민주주의에도 관심을 많이 쏟지만은 북한과의 관계도,
한민족 공동체 관계도 조금 풀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북 정책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와 대북 정책에 어떤 좀 성과를 냈었던 시기고요.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대북 관계 개선되고 민주화 정책 같은 게 나타났었다. 이 민주화 정책으로 상징되는 게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좀 구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인출한 김에 정부 수립 과정도 조금만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기준이 뭐라고요? 국제회의입니다. 카이알포 모미 유엔 옷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모스크바 삼성 회의가 있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였었냐면은 찬성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탁 통치라는 말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국제회의의 핵심적인 두개 테마는 뭐냐면요. 임시정부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야, 우리 후견인 통치 좀 할게. 니네 뭐 아직 모르잖아. 식민지 됐다가 이제 해방됐는데 니네가 뭘 하겠냐. 니네가 스스로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는 내가 옆에서 이유식 좀 매겨주고 할게. 라는 거 했었던 겁니다. 그 신탁 통치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동아일보의 오보 때문에 과열됐었는데, 신탁 통치가 다시 지배받는 걸로 인식됐었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는데 또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란 말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흥분했었단 말이야. 채 3일이 안 돼갖고 미국과 소련이 각각 좌파와 우파를 설득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됐어요. 누구는? 우파는 설득이 안 됐고 좌파는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우파는 끝까지 반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와중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 따라갔고 다음 단계가 착착 진행이 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정부 세워주겠다, 신탁 통치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소련이 희로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만나서 니들이 좀 얘기 좀 해봐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얘기할 때 한국인들 꼭 참여시키고, 요거 네 가지가 들어간 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문입니다. 이걸 미정임신이라고도 합니다. 미정임신, 밀수 공동위원회 만든다. 밀수 공동위원회. 자, 제정당 사회단체 참여시킨다, 임시정부 수립한다, 신탁통치, 요 미정임신 네 가지 언급한 게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밀수공위가 생겼지 뭐예요. 이제 열렸지 뭐예요. 자, 밀수공위가 열렸는데 밀수공위가 두달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미국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한마디 왔을 거고 소련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한마디 왔을 건데 서로 이해관계를 맞추는 게 쉽냐? 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결렬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참여단체, 야, 한국인들을 참여시켜갖고 대화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참여시킬까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끝나자마자 이제 한국인들 반응이 나오는데, 아, 뚜렷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실패가 됐다는 것은 정부 수립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정부 수립이 실패하니까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럼 우리끼리 가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독 정부 발언이 처음 나오게 돼요. 그거를 그 유명한 정업 발언이라고 합니다. 정업 발언 나오니까 깜짝 놀랐죠. 정업 발언 나오면서 단독 정부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단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중도파들입니다. 중도파들. 중도파들은 단합을 주장하면서 좌파 우파를 빨리 합치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걸 좌우합장 운동이라 합니다. 이 정읍 발언에 대한 반대 테마로 전개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합칠 수 있는 원칙, 7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게 너무 늦게 발표됩니다. 10월에. 그래서 이 발표될 때쯤 되면 좌파도 우파도 거의 동의를 안 합니다. 김구의 한독당이나 미군정 정도만 지지하지 대부분의 동의를 얻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미군정부 자업작위원회를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46년 2월에 실로 큰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북한은 사실상 정부 형태가 만들어져요. 임시란 타이틀이 붙었지만은 북한 같은 공산주의는 일종의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거든요. 위원회가 하나의 정부입니다. 임시가 붙었지만은 인민위원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서 친일 청산을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토지개혁을 했단 말이야. 이게 남한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지금 남북의 정부가 막 생겨가는 과정인데, 남북의 정치 체제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아, 저쪽이 좀더 정통성이 있다,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정한테는 이게 위기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우합작위원회에서 이 친일 청산을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해주길 바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정부는 수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입법기구라도 만들어갖고 친일 청산을 이제 시도해 나가려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지지했었던 건데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하니까 뭐야, 이거 뭐 별로 효과 없었죠. 그래서 미군정이 있잖아요. 이거 실패하고 난 뒤에 바로 자기가 그냥 입법기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일 청산을 시도하는데요. 친일 청산과 토지 개혁을 시도하는데 여기 주로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은 한민당이었습니다. 한민당은 그 친일파 사람들이 많은, 일제 강점기 때 지주와 자산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일부러 태업을 벌입니다. 법을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의 실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게 46년의 상황이었어요. 46년.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46년에 친일 청산을 북한은 하는데 남한은 하라고 이제 미군에게 시켰는데 안 하고 퇴업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소 공의를 열었는데요. 이때쯤은 이제 거의 끝날 때입니다. 왜냐면은 미국 입장도 바뀌었어요. 1947년 3월에 아주 유명한 선언이 나타나는데요. 이름도 되게 웃겨. 트루먼이야. 트루먼 그대로 해석해보세요. 트루, 진실, 맨, 진실한 남자잖아. 솔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 싫으면 싫은 거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공산당 싫어. 공산당이 싫다는 말을 그냥 대놓고 한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냉전이 시작됩니다. 미소 간의 냉전이 시작됩니다.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이게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됩니다. 47년 되면은 미국도 이제는 소련하고 협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비협조 관계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미소 공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었고요. 이게 실패로 끝나자마자 미국이 이제 단독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유엔은 뉴욕에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 장악한 기구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미소가 얘기하지 말고 국제기구인 유엔에 넘기자라고 해갖고 유엔으로 넘겨버립니다. 소련은 당연히 반대해야지. 이거는 모스크바 삼상 회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방적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보면은 그래서 소련은 반대하고 미국은 그냥 유엔으로 넘겨버립니다. 국제회의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 국제회의에서 결국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효적으로 점령하는 미소는 더 이상 대화를 이제 진행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요. 실질적으로 뭐로 가는 거죠? 이제 정확한 분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정했어요. 이제 분단 정부로 가기로. 자, 이렇게 분단이 기정사실화되자 다시 중도파들이 모입니다. 여운형은 7월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이제 김규식인데 자업자 위원들이 이끌었던 사람이 백성들을 하늘같이 여기는 사람들. 여운형과 김규식이었단 말이에요. 여운형이 죽고 김규식만 남았단 말이에요. 김규식이 다시 중도파를 모기 시작합니다. 이걸 밀년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유엔에 넘겼는데 유엔에서 결정이 났어요. 11월에 결정이 났는데 야, 한반도 문제를 왜 미소가 만나서 니들이 결정해 임마. 하지마 임마. 그 한반도 사람들이 지들이 선거해갖고 지들이 정부를 뽑으라고 해 라고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선거로 치르기로 선거로 결정하기로 유엔에서 결정을 내줘요. 이걸 유엔 총회 결정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잘 유엔이라는 말은 미소공이라는 말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유엔이가 냈다는 말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 둘은 시대가 아예 다르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결정한 게 뭐라고요? 총선거죠. 총선거라는 말은 미소공이나 삼상회의에 얽힐 수 없는 말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쪽 시대와 이쪽 시대가 다르다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소가 합의해갖고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었는데 이제는 뭐로 간다 그게? 한반도 주민들이 선거해갖고 스스로 정부를 세우는 걸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선거를 감시하고 선거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실제 선거를 치를 때 선거를 감시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1월에 들어와요. 1월에 이제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죠? 이제 선거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들어와서 북한까지 이제 조사를 가려고 했는데 소련하고 북한이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는 선거 조사 못하게 하는데요. 유엔에다 건의하니까는 유엔에서 소총회를 열어갖고요. 아, 그러면 야, 가능한 지역만 선거하자라고 합니다. 이게 유엔 소총회 결정이에요. 요거는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입니다. 여기는 그냥 총선거였었고요.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결정난 거는 그냥 한반도 총선관이 나왔던 거고 여기는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 즉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는 분단이 확정이 된 겁니다.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자, 유엔이란 단어가 뭐다? 분단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분단으로 가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똥줄이 타는 거야. 우리가 고려 때 통일하고 난 뒤에 이제 천년 동안 이렇게 분단, 나라가 찢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다시 찢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게. 자, 이제 분단이 확실시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히 중도파들이 다시 나섭니다. 그러니까 중도파들이 이제는 평양까지 찾아가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평양은 오히려 정부 수립이 다 준비가 다 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용만 당합니다. 알고 갔었어요. 알고 갔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갖고 설득하러 간 건데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이게 4월이고요. 결국 그 다음에 5월에 50 총선거가 열립니다. 이 선거에 의해서 이제 단독 정부가 세워진 겁니다. 단독 정부와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5월에 선거를 치렀다는 거고요. 그 이 5월 선거에는 남북 협상파는 불참합니다. 그 김규식, 김구 같은 남북 협상에 참여했었던 조수왕 이런 사람들 있죠. 불참합니다. 7월에 헌법 만들고요. 이 초대 국회가 만든 헌법이에요.
그리고 초대 국회 안에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선발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광복하고 나서 해방되면서 제일 먼저 정발동을 시도한 건 여운형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건국동맹이 48년 8월에 만들어졌다가 해방되는 그날에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꿉니다. 준비위원회는 말 그대로 준비하는 위원회예요. 이게 완성된 단체가 아니라 뭐를 위한 단체다? 정부를 세우려고 그냥 과도기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자, 45년입니다. 자, 독립축성중앙회하고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는 뭐냐면요. 해외파들이 귀국해갖고 찬반탁 운동이나 아니면 해외파 귀국 후에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 세력 구축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만든 게 독촉이고요. 그리고 임정이 만들었었던 게 반탁운동 와중에 반탁 총동원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해외파들은 국내에 자기 그 지지 기반이 없었으니까 크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이 와중에 해나가는 겁니다. 해방되고 나서 귀국을 했겠죠. 45년도의 일입니다.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45년 말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부터 46년이 이제 중요한데요. 46년이 신안공사는 동척을 신안공사로 바꾼 거예요.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일단 미군정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 관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신안공사는 그래서 미군정 시기 때에만 있었던 단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46년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미정이 좌우 입법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정 좌우 입법했다. 미 정읍 발언 그리고 좌우 입법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46년입니다. 그래서 47년 넘어가면은 유엔 이런 말할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47년은 트루만 독트린에 의해서 이제 미소가 분리되고 남북도 분단되는 방향으로 가는 시기였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46년까지는 통합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었고요. 47년은 이제 완전히 분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 1차, 자업자기연회 자업자 7원째, 과도 입법위원 다 언제다? 46년입니다. 미정 좌우 입법, 미정 좌우 보다가 입법했다. 자, 유엔하면 47년이죠. 유엔총회 총선거 의결되었다. 요것에 의해서 이제 임시위원단이 설치된 거고요. 임시위원단이 입국한 건 48년으로 가는 거고요. 유엔 소총회 의결부터 이제 48년입니다. 이제 분단이 명확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단이. 유엔 소총회 의결부터가. 4.3 사건은 국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었던 것이고요. 48년이죠. 자, 남북협상도 그에 대한 반대입니다. 남북협상이,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협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도자 협의회, 사김회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연석회라는 게 있어갖고 지도자 협의회와 사기회담은 대표들이, 지도자 협의회는 15명 정도가, 사기회담은 4명이, 대표 4명이 모여갖고 이제 회의를 했었던 거고요. 연석회의는 남북 정치인들이 큰 체육관에 모여갖고 이제 전체 회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게 이 남북협상에서 있었던 단어들입니다. 그게 4월에 있었던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무시하고 결국은 50 총선거가 열리죠. 이게 언제다? 48년 일입니다. 48년은 우리한테 이제 분단이 됐었던 해라는 것도 기억 좀 해주세요. 50 총선거는 가끔 내용도 물어보는데요. 덜덜덜 하시면 돼요. 덜덜덜. 우리가 선거를 하다니. 선거로 정치를 뽑다니. 최초입니다. 선거로 정치를 뽑으면 최초입니다. 아, 이 국회는요. 그냥 헌법 만들고 사라질 국회라 임기가 2년이었었어요. 특이하게. 덜덜덜. 그리고 21살 이상이 선거를 할수 있었습니다. 둘. 그리고 제주도 2개 선거구가 무효가 됩니다. 4.3 항쟁 때문에 2개 선거구가 저희 유유정족수 미달해갖고 이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둘둘둘이라는 게 키워드라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정부 수립되고 무슨 일을 했는가 보도록 합시다. 어느 국가나 식민지를 경험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의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식민잔재 청산이거든요. 그걸 합니다. 근데 하는데 되게 독특하게 돼요.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 국가인 거 아시죠? 제가 정근 대표는 삼각형으로 표현하고요. 맨 위에 정점이 이제 왕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왕이 없어지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왕이 존재하되 허수아비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왕이 아예 없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삼권분립된 정부로 나타나요. 행정입법, 사법이. 그래서 사법부는 권력기구는 아니잖아요. 사후적인 재판하는 기구고 권력기구는 행정부 아니면 입법부가 권력기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일공화국에서 친일청산은 입법부가 추진합니다. 입법부가. 그리고 그 친일청산을 방해한 게 행정부가 방해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새로 생긴 정부가 과거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방해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게이 처음 나타난 시점에 되게 독특한 현상이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반민법을 제정했다. 국회 간 겁니다. 국회 산하에 반민특위를 만듭니다. 이게 48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건 48년 말인데 실제 활동한 건 49년이라고도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제주 4.3 사건은 그때는 큰 학살이 있진 않았었고요. 유혈 사건은 그때는 이제 경찰의 발포로 몇명 죽었던 거고 3만 명, 많게는 뭐 10만 명뭐 죽었다라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한 겁니다. 군대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정부 수립하고 나서 10월에 11.9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수에 있었던 군대가 이
사삼사건 진압을 하러 가라는 걸 항명을 합니다. 그걸 항명을 하고 진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갖고요. 군대 내에 좌익 주도로 반란을 일으켜갖고 여수 순천까지 잠시 점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건 이승만 정부 세리프에 사삼망진 진압하러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합니다. 이걸 계기로 친일청산은 이제 물 건너가게 돼요. 요거를 49년의 반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8년에 친일청산은 국회가 주도했었고요. 49년의 반격은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부 밑에 있었던 경찰이 국회 소속의 반민특위를 습격해갖고 이제 끝내게 합니다. 자, 대통령도 담화를 발표하고요. 그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게 뭐였었냐면요. 독립운동가들한테 악질 고문 친일경찰로 유명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걔가 이승만 대통령 경찰 시기 때 가장 핵심 인물이었었거든요. 노덕술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체포했었던 게이 경찰 조직이 움직이게 됐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과격하게 나가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노덕술이를 체포한 게. 49년 6월인데요.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49년의 반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김구가 죽습니다.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을 제정했었던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요. 그걸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고 합니다. 반푕이라고도 합니다. 반푕. 반민특위 습격했다. 그리고 뿌락치 사건. 그리고 김구 죽었다. 이걸 49년의 반격이라고도 하고요. 6월의 반격이라고도 합니다. 다 6월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격침해두세요, 일단. 자, 그리고 농지기업법 제정됩니다. 친일파 처단법과 농지기업법이 양대 친일청산에 관한, 일제단체 청산에 관한 양대 법이었습니다. 일단 만들어지긴 만들어진다는 건 알아두세요. 요거는 되게 느리게 만들어져요. 제정되는데 시행 안 되고, 50년에 개정이 돼서야, 그제서야 시행이 됩니다. 3월에 시행되는데, 6월에 전쟁이 터져갖고,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귀족재산처리법. 요거는 이제 토지에 관해서만이고, 그 나머지 재산들. 그래서 요 3대 법이 일제단체 청산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이걸 다 누가 했다고요? 국회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회가. 반귀농이라고 돼요. 야, 이제 친일파들 이제 귀농해야지. 그게 1대 국회가, 초대 국회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삼총사일입니다. 하나 덧붙이면은 국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 뽑았다. 국회 간선제. 그것까지 하면은. 반귀농 간선하면은 초대 국회의 업적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소 분할 점령이 가지고 왔었던 비극이 드디어 터집니다.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경쟁하는 체제로 가다가 결국은 무력으로 한쪽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6.25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원조협정은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되게 특이한 것은 같은 1월에, 이것도 1월이거든요. 50년 1월. 같은 1월에 애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미국이 방어하는 선은 일본과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 선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방위선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도와주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 이건 도와주겠다. 그거는 안 도와주겠다. 한국은 도와줄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중에 북한을 오판하게 만들었었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한국 전쟁 전에 있었던 되게 애매한 표현들을 썼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6월에 전쟁이 터집니다. 자, 한국 전쟁은 과정이나 순서를 되게 잘 냈는데요. 이건 제가 지도 하나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기 전쟁은 정부가 완전 실패했었습니다. 군대는 전투에서 지는 것보다 나쁜 게 경계에 실패한 거라고 하거든요. 완전 대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만에 그냥 경상도를 빼놓고 다 뺏기게 됩니다. 전역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남침을 하는데요. 다행히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참전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갖고 다행이었었고 대통령은 바로 탈출합니다. 국군이 여기 한강 이북 쪽에 남아 있었고요. 피난민들이 피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강 철교를 끊어갖고 북한군의 남침 속도만 늦추고 이제 본인은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녹음해놓은 거를 라디오에 틀어갖고 서울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는 너희들도 서울을 떠나지 말고 서울에 지켜라라고 말을 하고 이제 본인만 나가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랬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서울에 남은 사람들이 공산군에 부역했다라고 해갖고 부역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처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휴머니즘이라는 건 없죠. 그 휴머니즘이 없다는 것을 되게 상징적으로 되게 보여줬었던 사건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한달 만에 낙동강을 제외하고 다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경상도 지역까지 왔다. 낙동강 방어선에 걸쳐졌다. 7월쯤에. 자, 하면 50년이고요. 요걸 이제 극복한 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중간에 뚫고 들어가갖고 인천에 상륙해갖고 서울까지 수복을 합니다. 요거를 낙동강 인서울이라고 해요. 낙동강 인천 서울. 이걸 9월, 9.28 서울 수복이라고 합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하고 9.28 서울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까 말까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유엔군의 참전 명분은 그 원래 상태를 복구시킨다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을 넘어서는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지체했어요. 지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잠깐 지체했습니다. 왜 결국은 올라가기로 합니다. 올라가자 이제 중공리 쳐들어와요. 10월에. 그래서 올라 쭉 갑니다. 쭉 가고 압록강 성까지 받긴 받는데 중공리 내려오면서 다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여기까지 갔다. 북한군이 여기까지 왔다. 이러면 50년입니다. 51년부터는 그냥 요 가운데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전선이다 그러면 51년부터 53년까지를 말하는 거고, 여기를 벗어났는데 전선이 있었다 그러면 50년이란 뜻입니다. 낙동강 인서울 기억하시고요. 쭉 올라갔다가 중공군 참전한다. 그리고 함흥 철수한다는 거, 함흥 철수한다. 10월에 중공군이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함경도 흑남에서 흑남 철수를 단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낙동강, 인서울, 중공이 흑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남 철수는 고립된 병력을 배로 실어나간 거고요. 여기 있었던 병력들도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서울을 포기하게 돼요. 이 서울을 포기한 이 사건을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일사후퇴부터는 이제 1951년입니다. 자, 그리고 일사후퇴, 중공군이 이내전술 피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했었냐면은, 여러분 전쟁나면 남자들은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를 다 동원시킵니다. 그 국민방위군이라는 그 군대 개념을 만들어갖고 20대, 40대까지 다 동원시켜갖고 이제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데, 세계 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등병 경험도 없는 애가 총사령관이 돼요, 국민방위군에. 그리고 그개 자식이 그 전쟁 중에 있잖아요. 국민 성금이 몇억이 거치거든요. 그때 돈으로 몇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착복을 합니다. 이 개놈의 자식이요. 그래서 한겨울에 썼단 말이에요. 1월에 썼으니까. 그 국민방위군들이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요. 얼어 죽습니다. 동사하고 얼어 죽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 사람들 쭉 모아갖고 남쪽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여기서 전열을 가다듬어갖고 이제 병사 훈련을 시키고 뭐하고 이제 싸움으로 내분을 냈었는데, 이동하는 도중에 그냥 바깥에서 텐트 치고 잤거든요. 텐트 부축하면 그냥 잤고요. 한겨울에. 그래서 동상에 걸리거나 동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제시하면 피복 같은 게 지급이 안 됐어요. 그 중간에 착복해갖고 간부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이 빨갱이 새끼 하면서 죽였단 말이야. 그냥 아 진짜 참혹했던 일이었었습니다. 그걸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51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51년에, 전쟁은 대체로 1년 정도 하거든요. 1년 만에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요, 소련의 유엔 대사가 처음으로 휴전협정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6월에 제의하고요, 7월에 개성 판문점에서, 그때는 판문점에 개성이 있었습니다. 개성에서 처음으로 그 정전협정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53년까지 3년이 끌린 거예요, 3년이. 가장 중요한 논쟁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포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이냐, 합의를 보지 못해갖고 이제 계속 끌고 왔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국지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고요, 여기서 국지전이. 이제 그 정도 전투입니다. 51년부터 53년까지는 이제 그 정도 상태로, 전쟁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전쟁이 끝나진 않고 유지되는 상태로 가고 있었다. 53년 7월 27일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거제도 방공포로 석봉 사건이 있어갖고 휴전협정이 파토날 뻔했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월에. 근데 북한군도 지쳐갖고 크게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7월에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얘기를 붙여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방위 원조협정, 그리고 에체든 선언은 1월에 있었다. 전쟁 전에 헷갈리게 만든 거였었고요. 그 6월에 전쟁이 터집니다. 북한의 남침이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은 낙동강, 인서울, 자, 서울 탈환 전에 있었던 겁니다. 상륙작전은 서울 탈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공군이 이내 전선으로 들어오자 우리도 남자들 쌍부하다가 국민방위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다. 근데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총 한번 잡아보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차라리 싸우라도 보고 죽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이군 간부들이 착복하면서 한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중에도 정치는 해야 되잖아요.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선은 꼭 기억해두라 했었죠. 그 시간의 분기점으로 대선은 4년마다 있습니다. 48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에 52년에 있을 거고 56년에 있을 겁니다. 4년 단위로 있으니까. 자, 근데 48년에는 총선도 있었어요. 대선하고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인 거 아시죠? 근데 첫 번째 총선,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50년에 또 치러졌었어요. 530 선거라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 연계가 참패합니다. 200석이 넘는 의석 중에 24석밖에 얻지를 못해요. 신생정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친일청산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참패합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빵 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직선제 개헌을 시도했던 겁니다. 무리하게. 이게 발채개헌입니다. 그 야당의 안도 조금 들어주고요. 결국은 자기 의견을 통과시킨 겁니다. 전쟁 중에 국민 직선 선거를 직선 투표로 하자라는 좀 무리한 수를 뒀었던 겁니다.
그 야당의 의견을 들어준 게 뭐냐면요. 국회를 양원제로 하겠다는 거, 그 의견을 들어준 겁니다. 양원제 실시는 안 해요. 직선제와 양원제를 했었던 겁니다. 발칙하다. 발칙이라고 합니다. 발칙. 이게 1차 개헌입니다. 대선 전환 시기 때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걸꼭 염두에 두라 그랬었죠. 대선 전환 시기 때. 그 중요한 사건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개헌이었었어요. 개헌. 그래서 요 대선 앞에도 개헌이 있었고, 요 대선 앞에도 개헌이 있었습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임시 수도였었던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그 출근하는 통근버스 채로 헌병대로 끌고 간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할래 안 할래 했었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거수투표하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 1차 개헌, 2차 개헌인데 이때는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4.4.5입은 외우기 쉬워요. 하나의 사는 54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하나의 사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중임제한을 철폐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두 개를 합치면 발사했다는 뜻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발사했다. 요거는 대선 전이라는 것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 봅시다. 자, 이게 부산 정치파동이고요. 발치 개헌 통과되었다. 발치 개헌의 핵심은 아주 발칙한 겁니다. 직선제 개헌안입니다. 자, 그리고 정전협정 조인됩니다. 요 앞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거제도 방공포로 석방 사건 있었다는 거, 이건 7월이고 6월에 있었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전쟁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군이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했냐면은, 야, 지켜줄게, 너 지켜줄게,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지쳤다 해갖고 합니다. 그 지켜준다는 약속을 지킨 게 뭐냐면은, 전쟁 끝나자마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아까 있었던 방위 원조 협정의 그 확장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야 너희 지킨다는 건 이제 확답해준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한 겁니다. 이건 전쟁 끝나자마자 10월에 체결한 겁니다. 전쟁은 7월에 끝났고요. 전쟁 이후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전쟁 이후의 상황은 56년 대선을 전후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걸 전후해서 볼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56년의 대선 때 이승만 대통령의 라이벌이 뜹니다. 그래서 56년은 56년의 위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8년의 반격은 그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58년의 반격, 56년의 위기, 58년의 반격. 56년은 대선이죠. 대선 앞에는 개헌이 있었다. 54년 4.4.5입 개헌이 있었다. 그거 잘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 세트가 될 겁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두 번째 잠깐 볼게요. 재발사, 재발사. 재헌, 발췌 개헌, 4.4.5입 개헌.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던 헌법 변천이다. 발췌 개헌은 1차 개헌이고요. 4.4.5 개헌은 2차 개헌인데, 사는 54년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뒤에 사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제한 철폐한 것이다. 요거는 56년 대선에 대비한 것이고요. 그 대선을 봤는데, 이때 신익희가 야당 후보인데요. 그 야당 후보가 매번 죽어요. 신익희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 후보 없이 제3의 후보랑 경쟁했었던 건데, 조봉암이 30%나 득표하는 이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민주당이 돼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 연세가 82살이었었는데, 82살이면 자연사가 가능한 나이란 말이에요. 되게 위기였었습니다. 대통령이 죽으면은 부통령이었었던 장면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앉은 채로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56년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거 제거할 겁니다. 자, 이 조봉암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야당을 형성하려고 시도해요. 새로운 야당을, 진보당을 만듭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제 위기가 됩니다. 그 이제 반격을 하는데, 이게 58년의 반격입니다. 자, 두 문자 한번 볼게요. 반격이 뭐냐면은 진보당을 불법화시킵니다. 해산시켜요. 이걸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이걸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데,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갖고 날치기로 통과시킵니다. 이거를 보안법 파동이라고 합니다. 2.4 보안법 파동.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당 참여 없이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59년은 이제 60년 선거에 대비해서 한 건데요. 야당지로 불렸었던 천주교 개통신문인데, 장면 부통령이 천주교인이었었거든요. 야당 지역을 합니다. 경향신문을 폐간합니다. 58년의 반격은 진보 경향 있는 사람들을 깨끗깨끗 죽였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58년의 반격이다. 조봉암 구속,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보당을 해산시켜버립니다. 조봉암이 30%나 득표하는 라이벌로 부상해서 그랬던 겁니다. 보안법 파동, 여기까지 58년. 경향신문은 59년입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조봉암이 이때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조봉암이 사형당하고 진보당 해산되면서 그 혁신적 정치인들의 등장을 아예 막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신국가보안법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혁신적 정치인이 등장하는데 이 장애물이 됐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86살인 나이에 다시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는데, 이때 극단적인 부정선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입니다. 60년입니다. 60년. 더하기 4하면 돼요. 48, 52, 56, 60.
자, 이때는 대통령 후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병옥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미국에 갔다가 또 죽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은 단독 후보고 부통령이 이기붕인데요. 이기붕의 득표수도 많아야지 이게 국정 동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갖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를 크게 했었던 겁니다. 근데 말도 못하게 합니다. 세 명, 네 명이 같이 다니게 하고요. 같이 투표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걸 3인조, 5인조 선거라고도 합니다. 서로 감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투표하면 이미 투표 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야당 창간 애들을 내쫓아버리고 각종 부정선거가 이때 벌어집니다. 기에서 이제 4.19 혁명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됐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4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주화운동은 4월 혁명, 5월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이따 했었죠. 그 4월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10에서 20으로 바꾼다. 삼백산업은 이승만 때만 있었던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하얀 거가 이제 원조 물자인데요. 이거를 그냥 재가공하는 수준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아주 되게 초보적 산업이었습니다. 이승만 시기 때입니다. 4월 혁명으로 2020이 수립됐어요. 이 혁명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이쪽 지역이 이제 분출하게 됩니다. 아, 제가 흔히 말할 때 이제 맨 위에를 왕이라고 하고 밑에를 정부, 여기는 시민사회, 국민들 말하는데 그 민주화운동은 여기서 촉발시킨 거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이후에 생긴 정부 때에는 이쪽 지역이 폭발하게 돼요.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20대 그랬었고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도 그랬었어요. 4월, 5월, 6월이 때렸었죠. 민주화운동이. 그 4월 혁명 뒤에, 6월 항쟁 뒤에 이쪽 지역이 폭발합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같은 것들이. 자, 특히 이때는 학생운동들이, 학생들이 그 통일운동을 주도했었어요. 이 땅이 이 땅이 오도바도 못하냐,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게 20대 구호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재건 최고회의는요, 국보위랑 비교해 주세요. 재건 들어가는 건 그냥 군부, 국보위는 신군부 전두환 말합니다. 자, 그5.16 군사정변이 1961년에 있었잖아요. 1961년 5월 16일, 거꾸로 읽어도 5.16, 뭐 제대로 읽어도 5.16, 61년 5월 16일,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제대로 읽어도 우영우. 똑같습니다, 그거랑. 61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박정희 시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박정희 시기는 65년하고 70년을 기준점으로 잡아주세요. 65년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라는 개념으로. 70년은 돈을 쓰는 시기, 산업화에 돈을 쓰는 시기. 아, 차관이, 여태까지는 미군 차관이 거의 다였었는데, 박정희 시기부터는 일본 차관도 들어와서, 일본 차관, 미국 차관이 거의 이제 대등해집니다. 그래서 차관 의존적인 경제였었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는. 그 차관이 들어온 게 하나가 한일국교 정상화고요. 하나가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한일국교 정상화하는데 일본한테 배상이라는 그 말을 듣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시위가 나타나요. 그뭐 4.19혁명의 버금가는 시위가 나타납니다. 6.3 시위라고 해요. 계엄령선포였고 이제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1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자, 결국은 체결합니다. 자, 이게 전에 있었던 64년이고 이게 이건 65년입니다. 베트남 파병 65년입니다. 64년에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건 비전투병이고요. 65년부터 전투병이 파병되었고 흔히 6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5년은 돈이 들어오는 시기다. 아, 그게 한일 국정상황, 한일 기본협정, 그리고 베트남 파병이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혹시 베트남 파병했는데 돈안 줄까봐 그 한국에 있는 미국 공사한테 각서까지 받아요. 이렇게 브라운 각서입니다. 자, 그리고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됩니다. 66년에 브라운 각서와 행정협정은 66년인데 요거 네 개를 두 문자로 따드릴게요. 두 문자로 따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베프가 된 시기라 합니다. 일본이 일베부행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베프가 된 시기다. 한일 기본협정,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한미 행정협정, 일베부행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이 68년의 위기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고. 그 친구인 그 베트남이 그 북한한테 군사훈련을 요청하는데 군대를 보내지 못하고요. 남북도 대치 상황이니까. 대신에 너한테 도움을 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뭐라냐면은 지금 남한이 군대를 보내고 있잖아요. 남한이 함부로 군대를 보내지 못하게 유난히 간첩단을 많이 파견합니다, 이때. 그, 이제, 친구인 베트남 도와준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위기 상황을 조성해갖고,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조금 좀 쫄리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게 68년. 65년 파견 이후의 일입니다. 그 68년은 약간 위기 상황이 있었다. 무슨, 간첩이 많았었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김신주 부장군비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거 덕분에 우리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예비군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그 사태가 지속되는 게 요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교육위원장이라고 해갖고 전체주의 체제로 몰고 가기 되게 좋은 상황이 돼요.
다음 대선을 대비해서 일제강점기 때 황국신민서사랑 비슷한 서사 구조입니다. 이걸 암송하게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사람들 애들한테 암송하게 합니다. 68년도 중요하니까요. 이거 두 문자로만 가볼게요.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미국 정부함이 납치되기까지 합니다. 나포됩니다. 푸에블로우 나포. 울진산척에 대규모 무장공비가 들어와요. 자, 이거 덕분에 향토의 미군 국민 교육 헌장이 나타났다. 이걸 두 문자 따면은 삼푸신향교라고 합니다. 삼푸신향교. 자, 이게 68년에 한반도 위기 때, 한반도 긴장 시기 때 있었던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논점. 이제 70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0년은 돈을 쓰는 시기인데, 이거는 마포 경세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산 수출 자유무역지구인데, 법은 69년, 실행은 70년입니다. 포항제철 기공식, 경북고속도로가 개통되고요.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것도 70년입니다. 전태일 분신사건이 이때 나타나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돈을 쓰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 전략은 불균등 발전 전략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발전하면은 다른 것들을 끌고 가겠지라고 해갖고 그런 방식을 취한 겁니다. 지역도 그렇고 계층도 그렇고요. 재벌 중심의 경제였었어요. 나머지는 파이를 나누는 단계가 아니라고 해요. 일단 성장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경제 발전에서 되게 소외되던 시기였었습니다. 기업인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때는 인정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노동 상권이 법은 존재하지만 인정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자 하나가 분신자살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그 구호를 내세웁니다. 법을 지키라는 구호를 내세웁니다. 노동 3권을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박정희 시기 때 돈을 쓰는 방식이 경제발전 방식이 불균등 전략이었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같이 보는 겁니다. 마포 경세전 70년이다. 이세 가지 두 문자 잘 기억해 주세요. 65년, 68년, 70년. 일배부행. 삼푸신향교, 삼푸신향교. 자, 그리고 마포 경세전, 요세개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두 번밖에 못 나가죠. 근데 한번더 나가야 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63년부터 대선을 합니다. 더하게 4하면 돼요. 67, 70일이 있죠. 그러니까 71년 대선 전에 뭔가 있을 겁니다. 주로 개헌이 있는데, 세 번까지 나갈 수 있게 개헌을 합니다. 이게 69년이에요. 369, 369 하시면 돼요. 삼선 개헌은 6차 개헌이고, 69년에 있었다. 369, 369. 자, 69년까지 알아두시고요. 이건 68년의 위기였었고, 70년 봅시다. 이것도 문제 풀어봅시다. 경부고속도로 개통했다. 새마을운동, 전태일 분신사건. 자, 이게 70년이고. 70년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서민들, 서울에 있는 서민들을 광주, 지금 성남입니다. 지금은 그뭐 부촌이지만 이때는 그냥 허허벌판이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냥 몰아내는데 뭐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요. 생계 문제를 전혀 대비시켜주지 않은 채로 그냥 몰아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쪽으로 몰려나갔던 사람들이 소요사태를 일으킵니다. 경찰차에 불 지르고 경찰서 습격하고 큰 소요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걸 광주 대단지 소요사건이라고 합니다. 71년에 있었던 겁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라고 문제가 나와요, 주로. 자, 광주 대단지 소요사건도 경제발전의 축이 재벌 중심, 기업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게 분배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박정희 시기 때 이제 경제사회를 설명한 건데요. 경제사회도 박정희 시기하고 전단 시기는 제법 나옵니다. 재건 그럼 박정희 시기 맞고요. 그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가려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가격 경쟁으로 갑니다. 저가 경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산업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택해야 되는 길이 저가 경쟁인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저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임금으로 가야 됩니다. 저임금으로 가려면은 그렇다 굶길 수는 없잖아요. 쌀값을 낮춰야 돼요. 일본이 산업화가 1890년대에 되는데 산업화가 그때 필요했었던 쌀이 조선산 쌀이었단 말이에요. 1890년대 산업화가 돼갖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까지 산업화가 쭉 돼가는 겁니다. 전쟁으로 그 산업화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받았고 전쟁에 대한 향수가 되게 큽니다. 청일전쟁으로 큰돈 벌었지. 10년마다 참여합니다. 10년 뒤엔 러시아전쟁, 또 10년 뒤에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함으로써 일본이 거의 선진국 반열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클 거예요. 전쟁으로 산업화에 굉장히 큰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 중에 초반에 저임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했던 게 한국산 쌀이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산업화를 박정희 시기 때 하는데요. 1970년대 하는데, 이 박정희 시기 때쌀좀 그만 처먹으라는 말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쌀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분식을 되게 장려했었습니다. 분식을. 그래서 라면도 박정희 시기 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빵 같은 게, 뭐, 우리 그 정서상 맞지 않았었는데, 빵 같은 걸 정부가 많이 보급했었단 말이에요. 빵이나 국수 같은 것들을. 혼 분식 장려하고요. 그리고 쌀밥 못 싸우게 합니다. 쌀에 보리 섞어갖고 도시락 같은 거 싸우게 하고 검사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도시락 검사해갖고 쌀밥만 있다르면 후드로 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요시기 때이다. 기억 좀 해두세요. 이승만 시기 때도 혼 분식 장려 운동이 있었는데, 이 재건 운동본 보면 이제 박정희 시기 때입니다.
자, 그리고 외화벌이라는데요. 그 서독으로 광부나 간호사 파견한 게 이제 외화벌이 핵심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베트남.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는데 군대만 보낸 건 아니고요. 그 기술자들도 보냅니다. 그래서 외화를 많이 벌어옵니다. 아, 외화 번게 대표적인 게 베트남 간 사람들, 그리고 독일 광부 간호사 간 사람들이 많은 외화를 벌어옵니다. 그때 베트남에 갔었던 사람들이 번게 한국 전체가 버는 돈의 20분의 1인가? 그 정도를 벌어왔다라고 해요.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온 겁니다. 한국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73년에 끝나는데, 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유값이 뛰면서 굉장히 경제 위기가 오는데, 굉장히 수를 잘 씁니다. 그 베트남 파병됐다가 베트남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대로 어디로 보냐면은 중동으로 보내요. 그래서 베트남 붐이었었다가 그 뒤에는 이게 중동 붐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활동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외국 돈을 만져볼 일이 없었는데요. 그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는 외환을 다루는 은행이 생기기 시작했었단 말이에요. 외환은행 같은 것들이. 예, 그게 서민들도 외화를 만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제 그런 은행도 생기고 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 발전에. 자,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또잘 나오는 게 이제 시험 제도가 없어지는 건데, 시험 제도가 순차적으로 없어집니다.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50년대는 의무교육이라는 거, 초등 의무교육을 처음 시작했었고요. 60년대는 초딩들 시험을 없앵니다. 옛날에는 초딩들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중학교 진학하려고. 그러니까 초딩 때부터 이제 과열됐었단 말이에요, 입시가. 그걸 없앴던 거고, 70년대는 중딩들의 시험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연합고사라고 해갖고 일정한 수준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연합고사는 고등학교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성적이 돼야지만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한뭐백몇점 그것만 딱 통과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인문계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학교 선정은 뺑뺑이라고 해갖고요. 그 뺑뺑뺑뺑 돌려갖고 이제 그 나오는 대로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였었다고요. 그래서 연합고사라는 시험이 남았지만 그건 패스제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시험이 없어졌던 겁니다. 80년대는 전두환이 있죠. 대학별 본고사를 없앱니다. 대학별로 시험을 따로 보니까요, 애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학마다 그 출제 경향이 다르니까. 그 대학별 본고사를 없애고 학력고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 하나만 통과하면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해갖고 시험 제도를 완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시험 제도는 쭉 이렇게 완화시키는 과정에 있었어요. 90년대에는 그 학력고사가 너무 그냥 시험을 위한 시험에 치우쳤다라고 해갖고요. 김영삼 때 이제 수능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자, 이제 유신 시기 볼까요? 공화국이 바뀔 때는 반드시 사건이 있고 개헌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사건은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감을 줬었어요. 남북이 거의 통일할 것처럼 그런 희망감을 줬었다는 거죠. 7.4 남북공동성명. 근데 이게 배신으로 갑니다. 이게 이후에 뭐로 나타났다? 유신 선포로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의 그 실망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실망감이. 자, 요까지가 유신 성립하는 시기. 72년을 말한다는 걸잘 기억해두세요. 7.4 남북공동성명. 자, 이건 내용도 물어보는데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담 같은 걸 개최하고요. 자, 이거를 그리고 상설 직통전을 만듭니다. 이걸 두 문자였다면은 직통전화 싸조 하면 됩니다. 직통전화 싸조 하면 돼요. 이게 남북 분단되고 나서 남북한 처음으로 합의문을 만들었었던 겁니다. 비밀리에 진행하긴 했지만은 남북이 처음으로 합의문을 만들었던 거라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일 정책을 펴는 모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조가 이7.4 남북공동성명이에요. 여기서 말했던 게 3대 통일 원칙을 지시하는데요.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민족대단결 뜨면 이겁니다. 아주 잘 나와요, 이것도. 자, 우리나라는 자평화는 민족이거든요. 자주평화, 민족. 민족대단결. 요것 뜨면 첫 합의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 원칙의 가장 중요한 기조, 밑바탕이 된다, 베이스가 된다는 걸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유신헌법 공포됐다. 72년. 유신헌법의 내용은 긴통입니다, 긴통. 박정희 대통령은 박통이 아니에요. 뭐다? 긴통입니다, 긴통. 긴급조치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게 유신헌법입니다. 40화구 때 경제인데요. 그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 군정 시기 때 시작됐기 때문에 더하기 5하면 됩니다. 2차는 67년. 3차는 72년이었습니다. 72년. 그래서 요게 40 때의 그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3차라는 게. 이때는 중화공업 우선 정책을 핍니다. 3공화국 때까지는 인형에 눈깔 붙이고 그냥 가발 만드는 아주 기초적인 공업화였다면은 도전을 한 겁니다. 도전에 성공을 하죠. 그 다음 단계인 경공업 다음 단계인 중화공업 중심 정책을 펴는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화는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가 돼요. 자, 포항제철이 기공식을 한거 시작한 거는 70년인데요. 3년
뒤에 준공이 됩니다. 73년에. 그 연도를 물어보지는 않고요. 이게 박정희 정부였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걸 좀 기억해 두세요.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화공업 같은 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은 중화공업은 철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산업의 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의 쌀이라는 게 철이에요. 두 가지를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중화공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하고 오일, 기름 말합니다. 이거 아시나요? 이거 합치면 원유 철인가 아세요? 원유 철. 자,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의 근간이 됐다는 거. 제가 그런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간이 됐다는 걸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지 중화공업 정책을 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9가국 때 중화공업 정책을 피기 전에 포항제철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요거 좀더 일찍 있었습니다. 울산 정유공장은 64년에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중화공업 우선 정책 피기 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카테고리처럼. 자, 이제는 유신이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반유신 투쟁의 서막, 반유신 투쟁의 전개를 간단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은 71년 대선이 왜 전라도 경상도에 지역 감정이 생겼냐면요. 71년 대선 때 박정희 대통령의 라이벌이 김대중이었었어요. 전라도 사람이었었다고. 원래 김대중과 김영삼 둘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거였었는데 둘다 40대 기순을 내세웠었습니다. 40대인데 야당 대표였었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건데 그때 김대중이 대학교 나갔는데 만약에 그때 김영삼이 나갔다면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지역 갈등이 생겼었을 거예요, 아마도. 김대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 김대중을 죽이려 했었어요. 그 라이벌이 됐으니까. 김대중이 이제 그 대선 끝나고 70년 대선 끝나고 72년에 유신 만들어지고 이제 절대 왕정이 수립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겁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신병치료차 일본으로 잠깐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으로 떠나 있었던 사람을 아닌 게 아니라 잡으러 보낸 거예요. 중앙정보부 직원을 보내갖고. 잡으러 보냈는데 진짜 그때는 정보부 직원들도 현찰했었나 봐요. 되게 엉성하게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져요. 알려지면서 한나라 주권 국가에 정보부 직원들이 와갖고 납치 사건을 벌였다라고 해갖고 일본에서 반박정희 시위가 엄청날 정도로 나타나게 돼요. 제일 기포들도 반박정희 시위를 합니다. 그때는 되게 심하게. 자,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기화로 국내에서도 이제 그 반박정희 움직임이 쫙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준하가 먼저 칼을 빼듭니다. 장준하를 제야의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라이벌이었습니다. 제야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군 출신의 현재 대통령이고 장준하는 광복군 출신의 제야 인사였었거든요. 이게 묘하게 이제 대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 장준하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게 이게 73년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도 73년에 있었고요. 이게 시작인데 자 이렇게 이게 12월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이거 단문적 갈까요? 73년이니까 유신 이거 직후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유신헌법에 근거가 있었던 긴급조치권을 발령해요. 74년 1월에 긴급조치를 발령하는데 긴급조치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명령인데 국회법보다 상위에 있는 겁니다. 국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왕정이죠. 자, 그리고 간첩단 사건을 주장을 해요. 이걸 이제 2차 인용당 사건 혹은 민청항령 사건이라고 하는데 74년에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의 시위에 이제 박정희 반대하는 시위가 이제 불붙고 있었으니까 시위에 배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배후를 찾아내갖고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이제 집어넣은 건데 군법회의에서 이제 유죄 판결 나오고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75년에.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이제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가족들도 몰랐었어요. 이제 도시락 싸갖고 면회하는데 죽었대요, 벌써.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제사법학회에서, 국제법학자학회에서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긴급조치라는 그법 때문에 있잖아요. 신문들이, 언론들이 이 얘기를 제대로 공개하지를 못했었어요. 젊은 언론인들 중심으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언론인인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언론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74년이고요. 그리고 75년에는 긴급조치 강화시켜갖고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이 75년에 결국 장준하가 죽게 됩니다. 의문사하게 됩니다. 보천 약사봉에서 75년이고요. 이 사태까지 목도하게 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갖고 야당 세력과 제야의 정치인과 종교인들, 종교의 어른들이 나서갖고 민주구국 선언문을 발표해요. 명동성당에 3.1절 기념미사가 열리는 그날에 다 모여갖고 불시에 이걸 선언을 발표합니다. 3.1절 기념미사가 열리는 그때 이게 76년입니다. 이렇게 반유신투쟁이 쭉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77년에 좋은 일도 있었어요. 럭키 세븐, 77.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목표를 세웠었던 건데 꽤 일찍 달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는 꽤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 자, 근데 안타깝게 박정희 대통령 이제 운도 없었죠. 석유 파동이 두 번 있었는데 그게 다 유신 시기 때 있었어요. 사공화국 때. 73년에 1차 파동이 있었고 78년 80년에 2차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는 경제적 배경이라고도 합니다. 경제까지 안 좋아졌으니까요. 방금 얘기했었던 반유신 투쟁의 흐름은 이렇게 두 문제로 잡아드릴게요. 대중 100만이 자유하고 민주를 주장했대요. 대중 100만이 자유 민주를 주장했다. 김대중 납치 사건 개헌 100만인 서명운동, 자유언론 실천선언, 그리고 민주구국선언 있죠. 대중 100만이 자유민주를 주장했다. 이게 반유신투쟁의 흐름이다. 79년은 실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과정.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시험에 유신체제가 몰락하는. 유신체제는 72년 성립하는 시기와 79년 무너지는 시기가 제일 잘 나오고, 그 사이에는 유신, 반유신투쟁이 활성화되는 과정.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 농성으로 나비 효과죠. 농성으로 시작된 건데 그 농성장이 신민당성이었어요. 유신 체제 때도 야당은 존재했었습니다. 야당은 그 야당 총재가 김영삼이었었는데 김영삼을 국회의원 중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김영삼의 정책 고향이었었던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납니다. 요거까지 가면은 이제 4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요. 부망쟁까지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이 부망쟁을 4대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을 시켜줬죠. 국가 기념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마산이라는 지역인데요. 되게 괄괄한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합니다. 제 군대 고참도 마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더라고. 그냥 목소리가 되게 커. 맨날 싸우는데, 한참 싸우다가 보면 애들이 막 다 쫄아있거든, 싸우고 있으면.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깔깔깔 막 웃더라고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였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였었어요. 약간 그 기질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좀 남성적인 그 드생 기질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이 마산이 우리나라 두 차례의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이승만 박정희가 있었는데 두 차례 독재 정권을 다 무너뜨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때 있었던 거를 두 문자로 다 한번 가볼게요. YH 여성 노동자, 김영삼 제명, 부마항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게 12.6 사태고요. 그리고 이제 군부 정치가 끝나나 했는데 웬걸 새끼 군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12.12 쿠데타입니다. 신군부의 등장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두 문자를 제가 따드리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YH 노동자들이 신민당사 농성하는데 도시락 싸갖고 와서 이제 먹으면서 농성했거든요. 거기 김을 싸갔대요. 근데 전경들이 투입돼갖고 이제 그 농성장을 진압을 했거든요. 다 끄집어냈거든. 근데 전경들이 군홧발로 진압을 하는데 먹고 있던 김을 밟았대요. 그랬더니 밥이 중요하잖아요. 배고픈데. 노동자 중에 하나가 이제 화딱 지나갖고 와 김부셨노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김부셨노, 와 김부셨노, 와 김부시, 와 김부십 12. 예, 와 김부십 하면서 12 걸었다는 겁니다. YH 김영삼 부마항쟁 12.6 사태 12.12 와 김부십 12. 이게 79년에 있었던 일이다. 자, 이제 전두환 시기의 정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태 때 죽으면서 서울에 봄이 온다, 우리나라도 이제 봄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했었는데 웬걸 새끼 군인이 등장한 겁니다. 또 군인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렇게 등장한 군인은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새로운 공화국이 생기는 건데, 새로운 공화국이 생길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사건과 개헌이 때렸었죠. 꼭 기억해 두세요. 이때 사건을 12.12 쿠데타, 그리고 이 군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서울역 시위라거든요. 서울역 시위라는데 학생들 거의 10만 명이 모였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모였는데 이 군인들이 탱크를 동원해갖고 너희들을 치러 갈지도 모른다라고 해갖고 일단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냥 얘들의 태도를 보려고 나왔던 거라 더 진행하지 않고 이제 회군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고 이 군인들의 태도가 뭔지 보이면 다시 모이자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5월 15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얘 군인들도 이제 놀란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정권을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17일에 12.6 사태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엄 확대 조치를 합니다. 5월 17일에 이걸 5.17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12.12 쿠데타, 5.17 쿠데타. 전두환의 쿠데타가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합니다. 집권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군인들의 태도를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고 일어나는데 마침 들고 일어난 지역이 전라도 광주 지역이었었어요. 그게 5.18입니다 약속했잖아, 다시 나오기로. 광주에서 나왔는데 이 전두환 이 무리들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본때를 보여줘갖고 이게 확산되지 않게 하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운동으로 시작됐었던 그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를 투입해갖고 이제 진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철저하게 그거를 그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었었는데 외국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려지게 됩니다. 전두환 집권 전에는 뭐가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다. 또 뭐가 있다? 개헌이 있는데, 이 개헌은, 나는 한 번만 할게. 나는 그 앞에 사람하고 좀 달라. 한 번만 할게. 그래서 단임제라는 게 처음 나오게 돼요.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단임제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중임을 해야지 평가라는 걸할수 있는 건데, 한 번만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데, 앞에 독재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달라라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근데 7년 단임이야. 이런 뭐두 번이나 마찬가지잖아. 되게 웃긴 애였었습니다. 요거 다음에 이제 유월항쟁 이후에 나온 거는 5년 단임이에요. 그래서 7단, 5단이라고 합니다. 단임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헌법 개헌되면 바뀔 겁니다. 이제 곧. 바뀔 겁니다. 전두환 때 나왔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뒤에 나왔던 것이다. 자, 그리고요. 삼청교육대. 저희 그 정치범들을 그냥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갖고 얼체를 시킵니다. 거기서. 자, 언론을 확실하게 통제합니다. 언론 기본법 지정하고요. 언론 통폐합시켜버립니다. 전두환 딜이다. 잘 나옵니다. 전두환이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달라라고 하면서 했었던 게 방금 있었던 7년 단임도 있었지만요.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좀 풀어줘요. 그게 뭐냐면은, 본고사 폐지했다. 이 본고사 때문에 과외가 엄청 심했었단 말이에요. 과외 금지령을 내립니다. 과외 금지령. 이제 과외하면 이제 이때는 잡혀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졸업장원 늘 줍니다. 그래서 입학은 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대학생 수가 엄청 늘어나게 돼요. 졸업을 어렵게 하면 되지. 입학은 좀 쉽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때 대학 들어갔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통행금지 해제하고요. 교복과 두발 자유화합니다. 학생들한테 교복과 두발 자유화 시켜주고요. 해외여행 자유화 시킵니다. 이거 두 문자 따드릴게요. 워낙 잘 나오니까. 본과 졸업생은 통교? 해. 통교해. 본과 졸업생 통교해. 본고사, 과외, 졸업정원제, 통행금지, 교복 두발 자유, 해외여행. 본교생, 통교회. 자, 그리고 프로시그니처가 나옵니다. 전두환 자체가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이거를 3S 정책이라고 하는데 약간 우민화 정책입니다. 다른 데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정치 관심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같은 게 이때 개막을 합니다. 전두환 때. 잘 나오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 본고사 폐지했다. 자, 그리고요. 야간 통행 금지했다. 해외여행 자유화, 교복 자유화를 했다. 그리고 프로야구가 출범했다. 아주 잘 나옵니다. 본과 졸업생, 본과 졸업생, 통교회 하시면 됩니다. 전두환 때 있었던 남북관계 중에 제일 큰 업적은 최초로 이산가족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이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때 남북적십자회담, 적십자 단체는 인도주의 단체잖아요. 이산가족 만나게 하기 위한 회담을 7차례나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는데 개뜬금 없이 전두환 때 만나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 전쟁으로 있잖아요. 50년대 전쟁이 터져갖고 지금 80년대인데 30년이 넘도록 자기 부인, 남편, 형제, 부모, 자식들을 못 만난 채로 있었는데 일부긴 하지만 이때 처음 만납니다. 희망을 좀 가지게 됩니다. 삼저호황. 그왜 약간의 그 파동 같은 거죠. 안 좋은 때가 있었으면 이게 좋아지는 때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어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5.1 파동이 있고 난 뒤에는 5.1 값이 쭉 떨어집니다. 이유는 5.1 가격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석유 시추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는 석유 시추를 잘안 해요. 근데 5.1 가격이 확 올라오면 갑자기 또 시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훅 떨어져요. 이게 전두환이 땡잡은 거예요. 78, 80년에 5.1 쇼크가 있었었는데 이게 80년대 중반 가면은 5.1 값이 최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때는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걸 삼저호황이라고 해요. 저달러 저유가 저환율 때문에 이때는 수출도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렸었단 말이에요. 많이. 전두환 시기 용어다. 삼백산업 그러면 이승만 시기 때. 삼저호황 그러면 전두환 시기 때입니다. 자, 이제 전두환 시기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큰 사건과 개헌이 있다 그랬었죠? 전두환 시기 마지막이 87년인데, 1987 체제라고 해요. 우리 현재의 민주주의는 1987 체제라고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체제예요. 야,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유월항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두환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항쟁. 그러고 유월항쟁의 결과로 개헌이 된 게, 요두 군인 때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못했었습니다. 이상한 간선제였었어요. 이제는 대통령 선거할 수 있죠. 이게 1987에 의해서 나타났었던 겁니다. 6월 항쟁 이후에 9차 개헌이 있는데 이때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나온 겁니다.
여기는 7년 단임, 여기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거 이제 보고하도록 합시다. 전두환 마지막 해의 일이다. 자, 6월 학년 봅시다. 4월, 5월, 6월. 잘 기억해두세요. 4월은 20을 만들고, 5월은 40과 50 사이에 있었던 거. 전두환 막으려 했었는데 못 막았던 거고, 6월은 전두환 무리들을 일단 물러서게 했다. 뭐, 정권 교체까지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한발 물러서게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박종철이 키워드죠. 4월은 김주열, 마산의 김주열이 키워드라면은 여기는 박종철, 연세대장 이한열 둘이 키워드입니다. 자, 6.29 민주화선언. 이게 이제 항복선언입니다. 항복선언. 자, 이때 구호는 호언철폐. 현행헌법으로 대통령 선거하겠다. 이게 호헌이거든요. 호헌철폐. 현재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을 그 말을 철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호였었다. 4월 13일에 전두환이 현행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현행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호헌을 철폐하라 그런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4.13 호헌조치 이후에 그게 6월 항쟁으로 갔고, 6월 끝쯤에 6월 29일에 항복 선언한 게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그래, 직선제 하자. 이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6월 항쟁까지는 전두환 시기라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노태우 정책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북방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랑 수교한 게다 노태우 때 있었어요. 빨갱이 국가랑 수교한 게 노태우 때 있었습니다. 그 징글이랑 중국도 이때 수교했었던 겁니다. 자, 북한과도 관계가 되게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때. 자, 북한과 유난히 많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걸 두 문자로 따드릴게요. 77선언.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하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거는 북한하고 어떻게 통일하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했다. 북한을 정식 국가로 승인을 시켜준 거예요. 국제기구에 가입을 시켜준 겁니다. 데리고 간 겁니다. 이적단체인데, 이적단체인 북한을 정식 국가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우리 기본은 지키고 살자, 한 겁니다.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화해, 불가침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국제사회 깡패는 되지 말자. 우리 핵은 가지지 말자. 비핵화 선언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7062핵이라고 합니다. 7062핵. 특히 62핵이 잘 나옵니다. 유엔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까지. 자,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와 처음 수교한 것도 이때였었는데요. 당시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자본주의 국가 내에는 시장이 이제 팽창될 만큼 팽창이 됐어요. 자본주의 국가는 항상 과생산이 됩니다.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요. 기계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게 이제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돼요. 그 새로운 시장의 대안으로 이제 자본주의 국가가 이제 찾은 게 사회주의 국가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류가 이제 막 나타나고 있었던 건데, 우리도 뒤늦게 90년대 그게 우리도 이제 전염된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소중해. 헝 소중해. 헝 소중해. 헝가리, 소련, 중국 순으로 수교하게 됩니다. 소련과 중국을 이때 수교합니다. 이때 노태우 때. 그러니까 노태우 정책의 타이틀은 북방 정책이었어요. 그게 맞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77선언. 서울올림픽 개최했다. 이게 이제 그 88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삼당합당은요, 1987 체제를 배신한 겁니다. 김영삼이 노태우 쪽으로 붙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최초로 여소야대를 만들어줬거든요. 야당을 여당보다 크게 만들어줬는데, 야당을. 그걸 배신하고 야당 둘이 그 여당 쪽에 붙어버려갖고 이제 합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신감이 컸었어요. 김영삼과 김종필이 노태우랑 한 당을 만들고 김대중만 딸랑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만 이제 정통 야당, 그냥 야당으로 계속 남게 된 거고, 나머지는 여당 쪽으로 이제 오게 됐던 겁니다. 그 대가로 다음은 김영삼이 대통령이 됩니다. 자, 소련과 국교, 중국과 대표부를 열었다. 이게 국교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헝 소중해. 헝가리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차례로 갑니다.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자, 노태우 때입니다. 특히 이거는 91년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화해와 불가침, 비핵화 선언까지. 비핵화 선언을 결정한 것은 91년 12월 31일 날 결정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식 채택된 것은 92년 1월이라고 해갖고, 91년이라고도 하고 92년이라고도 합니다. 연도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노태우 정부 때였었다. 중공과 국교를 수립했다. 끔찍하죠. 이때였습니다. 최초로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대통령으로는. 이게 다 누구 때다? 북방정책의 그 화신인 노태우 때였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삼당합당의 결과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데, 김영삼도 그두 문자 먼저 가고 갈게요. 김영삼의 타이틀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김영삼 타이틀은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이 된 겁니다. 군인 정치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문민 정부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타이틀은 적폐청산이에요. 적폐청산이라는 개념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해결해야 될 적폐는 하나가 더 늘었어요. 일제잔재청산도 있고요. 군인 시기 때는 일제잔재 그런 말 하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친일청산 같은 걸 말을 못 했었단 말이야. 말 잘못하면 빨갱이로 물렸었단 말이에요. 아직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또 하나가, 군부가 정치를 하면서 군부 잔재까지, 군부의 적폐까지 이제 추가가 됐던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적폐청산의 주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볼게요. 하나가 과거청산. 그래,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 우리도 이제 세계의 무대로 나가자. 이걸 내세웠었던 게 김영삼 때입니다. 이두 개의 타이틀로 기억을 해주세요. 금융실명제. 군인 시기 때는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다 보니까, 원래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는 사회주의가 가는 건데, 우리는 군인 시기 때 이제 그걸 했었습니다. 정부가 산업도 이렇게 지정을 해줬었어요. 그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경제를, 자기 기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정치인의 줄을 잘 대는 게 자기 기업을 살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었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정경유착이라는 그 관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냥 다 썩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뇌물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없애려고 했었던 게 금융실명제고요.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이 했었고,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도 합니다. 요게 군부 잔재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 시기 때는 지방자치가 없었어요. 권력을 집중하지 권력을 나누는 시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자치제를 다시 복원시킵니다. 이게 군부 잔재 청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태우 전두환을 법정에 세웁니다.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자기를 이 고리를 끊으려고 전두환을 국회 청문회까지는 끌어들이는데 법정에 세운 것은 김영삼 때였었어요. 여기까지가 군부잔재청산이고요. 일제잔재청산은 그냥 형식만 해요. 친일파들 뭐 처단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만 지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없애고 한국시민학교거든요. 저 이름이. 이때 초등학교로 바꾸고요.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었던 경복궁 앞에 경복궁 건물을 헐어내고 버티고 있었던 총독부를 이때 철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관광 올때 제일 많이 들리는 데가 총독부였었거든. 아 이게 원래 우리가 통치하던 데야. 이지랄이었는데 꼴빅시라고 그거 있잖아요. 철거합니다. 그때 일본 정치인의 망언도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김영삼이 화끈하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자 이게 누구 때다? 아, 적폐청산, 과거청산을 내세웠었던 김영삼 때다. 자 그리고 세계화하면서 이때 있었던 게 WTO 체제에 출범했다. OECD 가입했다. OECD 가입은 너무 성급했어요. 이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데 가입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IMF 구제금융을 당합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그 조소, 비아냥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WOI 김영삼 때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금융실명제, 정경유착론의 약간 문제 생긴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지방자치 전면 시행, 초등학교. 자, 그리고 총독부 철거했다는 거, 그리고 WOI 요세 개, 국제기구에 가입했다는 거, 요거는 뭐 좋은 기구에 가입한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망했던 거였었죠, 이때. 자, 여기까지가 김영삼 정부 때고요. 이제 김영삼이 IMF라는 선물을 주고, 그게 1997년 11월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7년 그 다음 달에 대선이 있었거든요. 지역주의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그 대선이 바로 다음 달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대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이 겨우 이깁니다. 근소한 차이로. 예, 이기는 과정도 되게 재밌는데요.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회창과 김대중이 붙었는데 전통적인 여당하고 야당 출신으로 처음으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뭐 민주화운동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선거로 처음으로 정권 교체한 게 김대중인데 사람들이 김대중은 빨갱이라는 그 불안감이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저 빨갱이 아니에요라는 것을 계속 설득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김종필 있죠. 유신의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요. 그게 DJP 연합이랍니다. 요것도 부족할까봐. 김종필은 충청도가 기반이거든. 약하잖아, 좀. 경상북도를 기반으로 하는 박태준이라는 포항제철 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까지 한 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TJP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TJP. 그래서 저 빨갱이 아니에요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사람들한테 그 불안감을 이제 종식시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을 그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초빙해갖고 공개 방송하고 토론 같은 걸 시키고 했었는데 조선일보가 주최했었던 방송에서는 아예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대통령 후보자 사상검증 토론회라는 걸 타이틀로 걸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이 사람 빨갱이 아닌가라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그걸 아니라는 걸 불식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거의 뭐 선거운동에 거의 다 쏟아붓고 했었으니까 그런 팀워크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게 나라 망하고 바로 한달 뒤, 보름 뒤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이런 상황이었었다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합리적인 선거 같은 것들이, 그 정책 선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되게 힘든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데, 김대중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동력이 조금 약한 편이죠. 사람들의 그 불안감이나 의심이 좀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도 좀 조신조신합니다. 그게 이제 노무현 때 가서야 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많이 하는데, 이 급격한 개혁이 보수층을 결집시켜갖고, 노무현이 그때 재임식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립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자, 김대중 뭐 했나 봅시다. IMF의 그, 이제 똥을 치우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제였었고요. 또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하는 게이 김대중이 했었던 주요한 두 가지 일이었었습니다. 자, 금목이 운동,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갖고 했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한때는 성장이 먼저라고 생각했었어요. 분배는 나중에 했었단 말이에요. 일단 파이를 키워놓고 파이가 커지고 나면 그때 나눠 먹자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었었고,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었거든요. 근데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수 있다는 것을 김대중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거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데, 경제도 민주주의가 돼야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김대중의 성공, 김대중의 사례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후보들이 그 개념을 이제 수용을 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걸. 경제도 민주주의가 되는 게 오히려 낫구나, 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노사정위원회예요. 함께 해도 좋다. 함께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경제 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IMF를 회천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그 현대가 큰 역할을 합니다. 현대가 정주영 솥대방부 그리고 금강산 해룡관광 시작합니다. 이게 98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새천년이죠. 이때 남북 정상이 만나고요. 유류 공동선언 발표합니다. 이 공동선언 발표할 때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 약속이 개성공업지구 만들자. 그리고 철도 복원하자.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하자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한 건 노무현 때 실행하고요. 요걸 두 문자 따면은 철도 개금이라고 해요. 철도. 철도 가끔 열자. 철도 개금. 철도 개 금강산. 철도 개금을 합의한 건 누구 때라고요? 6.15 때입니다. 6.15 때. 김대중. 그리고 그거를 실제 실행했던 건 누구 때다? 노무현 때다. 아주 잘 나오니까 구분 좀 해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남북관계 개선. 김대중 볼게요. 정주영, 금강산 해룡관광 시작으로 시작된다. 남북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이 있다. 공동선언 합의한 게 철도 개금 합의했다. 철도 열자는 거 합의했고, 개성공단 만들자는 거 합의했고, 금강산 발전하자는 거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경의선 착공식까지는 김대중 때 합니다. 2000년 6월에 6.15 공동선언이 있었다면 2000년 9월에 착공식까지 합니다. 거기 부시 대통령도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주고 합니다. 자, 노무현 때. 개성공단 착공을 하고요. 완공한 게 노무현 때고요. 경의선을 실제 운행한 건 노무현 때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노무현과 김대중 구분하는 거알수 있겠죠? 상당히 잘 나오니까 이둘 구분하는 거, 철도 개금으로 구분하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철도,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철도 개금, 요걸로 구분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합의는 김대중 때, 실천은 주로 노무현 때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는 우리 흔히 구분할 때, 뭐, 우린 사실 지역 정당이잖아요. 지역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구분도 있어요. 산업화 세대가 있고, 민주화 세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있고요. 뭐, 지금 국민의힘, 이쪽 계통을 말하는 거고, 민주화 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원래 민주당은 야당이었었잖아요. 민주당이 정권 잡은 게 김대중 때가 처음이었었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딱세 명밖에 없어요. 이제 막 정권을 잡고 이제 막 이제 시도를 뭐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 빨갱이라는 말은 안 하죠, 지금은. 이제 몇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불안감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대중 때는 말도 못 했었어요. 그냥 빨갱이였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그 정도 선에서 대립을 하는 거는 참좀 답답하잖아요. 다른 걸 얘기하고 좀더 발전적인 걸 얘기하고 거기서 싸워야지. 그 발가락 붙잡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좀 난데, 하여튼 그때 그랬었습니다. 자, 어쨌든 야당 출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민주화에 초점을 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민주화가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도 성장이지만 이제 분배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분배.
그래서 이게 복지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 하면 웬만하면 누구 때다? 김대중 노무현 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때 만듭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이때 만들어집니다. 최저임금법 자체는 전두환 때 있었지만요. 그건 뭐 형식적인 거고 실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IMF를 일찍 예상보다 일찍 졸업했다라는 거 김대중 때이다. IMF 졸업한 게 김대중 때다. 그리고 월드컵이 김대중 때 있었습니다. 2002년에. 그때 저기도 있었죠. 서해교전도 있었죠. 서해교전 2002년에. 자, 노무현 보시면요. 개성공단이 실제 건설되었다는 노무현입니다. 착공이든 건설이 완공됐든 간에. 자, FTA는 웬만하면 노무현 때인데 이게 겹쳐요. 2003년 2월입니다. 대통령은 김대중이지만 노무현이 당선된 상태였었어요. 국회 비준은 2004년이거든 또. 그래서 이거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겹칩니다. 아, 뭐 대충 임기를 따지면 김대중 때가 맞아요. 김대중 때. 김대중 노무현을 구분해서 내지는 않으니까요. FTA는 노무현 이렇게 해도 됩니다. FTA는 노무현. 한미자유무역협정. 자,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상태였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그 시기다. FTA는 노무현. 자, 14남북공동선언 2007년. 이게 2차 정상회담입니다. 노무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때 만들어져요. 그때 사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사스를 정말 잘 대처했습니다. 안 뚫렸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있다. 호주제 폐지됩니다. 호주제. 여성들이 이혼을 해도 있잖아요. 그 호주라는 개념이 있어갖고 이혼을 해도 자식이 있으면은 그전 남편의 그 지위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성이 이혼을 했었어도 애가 학교 다니거나 어디 뭐 관공서에 문서 같은 걸 띄려고 하면은 아빠의 허락을 받거나 전 남편의 뭔가를 계속 동의를 구하거나 뭘 했었어야 됐었어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때 폐지합니다. 아, 폐지하면서 말참 많았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또 반감도 엄청 커지고 했었고요. 나라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크게 가지고 있었죠. 뭐 별로 그런 거 없지만 뭐 폐지도 나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 이거를 모아서 좀두 문자로 기억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 이어지는 적폐청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영삼 때 적폐청산은 약간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에 좀 이렇게 좀돼 있었다면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친일청산 얘기를 다시 하게 돼요. 이전에 군부 시기 때는 절대 못했던 말인데. 자, 김대중은, 아, 나는 인권의 의문이 항상 있어. 인권의 의문이 있어. 국가인권위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그 군부 시기 때 의문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대통령 비난하면 잡아갔었어요. 그술 먹다가 실수해도 그냥 검은 세대들이 와서 잡아갔거든. 그리고 어디다 그냥 던져놔요, 새벽에. 그냥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차 타실래요?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뒤집니다. 그런 일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김대중은 그걸 참 본인도 당했었고 그것 때문에 철렁발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권에 항상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권에. 인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체가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갖고 과거 행적들, 과거의 의문들을 좀 풀어나가려 했었다. 노무현 때는 친일 문제도 끄집어냈었어요. 친일 문제. 국회 차원에서 친일 문제, 친일청산법을 만들려 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은 이제 거의 전원이 찬성하고 그때 한나라당이 있었나요? 아, 전원이 반대했었어요. 전원이. 그래서 친일 문제는 뭐 해결되기 힘들죠.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해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군부시기 때는 아예 말도 못했었고 그때 말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이라도 해보자, 정이라도 한번 내려보자 했었던 건데 그것도 이제 허용이 안 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친일과 더불어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친일 과거 친일 해결하려 했었던 게 노무현이다. 인권에 의문 있어? 김대중. 친일 과거를 없애려 했었던 게 노무현. 친일 과거. 자, 그렇게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것도 맞아 볼게요. 복지정책으로 잘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군인들이 하는 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하는 게더 좋은가 봐요. 복지에 관한 법을 만드는 거는 그 민주 대통령보다는 그냥 군인들이 밀어붙이는 게 훨씬 나은가 봐. 까불어 죽어 이렇게 하고 할수 있으니까요. 의료보험법과 국민연금법 법 자체는 이때 만들어집니다. 물론 되게 제한적이긴 했었지만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게 김대중 때예요. 의료보험법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주로 내고요. 국민연금은 전국 확대, 김대중으로 냅니다. 요것까지 하자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복지에 관한 게세 가지가 있어요. 연기임이라고 합니다. 연기임. IMF 연기에, IMF 연기에. 연금 전국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연기임, 이게 김대중의 복지다. 연기임, 연금 전국 확대, 기초생활보장법, 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연기임, 그거 연기임. 노무현의 복지는 질병관리본부죠. 질병관리본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이게. 코로나 사태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성격이 되죠, 그게. 자, 우리나라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요. 그 중에 G20 개최, G20 회의는 이명박 때 열립니다. 이명박 때 이제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죠, G20 회의. 자, 이제는, 주로 시기 위주로 이제 봤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사건 이름, 단체 이름을, 그 이름 위주로 보는 걸 공부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반탁 운동은 모스크바 삼상회 때문이죠. 자,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만들어진 게 밀수공동위원회죠. 카얄포 모미 유엔. 자, 참여단체 선정문제로 대립했었던 게 밀수공동위원회입니다. 자, 역임. 백성들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 역임. 중도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파 우파는 분단 세력이고, 중도 세력의 통합 세력이라고 합니다. 남북한을,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중도 세력들이고요. 좌파 우파는 갈라지는 세력들이었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통합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 수립 과정은 중도 세력들이 소멸되는 과정이었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극좌파만 살아남고 남한은 극우파만 살아남는 그런 환경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 분자는 허용이 안 돼, 이런 국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 과정이나 그리고 각 공화국의 과정들은 그런 중도파들이 소멸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도파들이 제거되고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북한은 극좌파만 살아남는 환경이, 남한은 극우파만 살아남는 환경이 됐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1987 이후에는 근데 이제 중도파 세력들도 많이 정계로 진출을 하죠. 그래서 북한과 다르게 남한은 그렇게 극단적인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도 세력이 했었던 통합운동이 두번 있었었죠. 하나가 좌우합작위원회고 하나가 남북협상입니다. 그중에 여운형이 끼면은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제헌국회 구성하기 위한 선거다. 제주도 일부적 무효처리되었다. 첫 번째 선거입니다. 50 총선거. 카얄포 모미 유엔 50 하는 거였죠. 그50 선거로 첫 번째 정부가 수립된 거죠. 요거는 이제 50년에 있었던 두 번째 총선 거고요. 제주도 2개 무효, 그리고 제헌국회 만들려 했었다.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 통과되었다. 이 헌법은 대선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52년 대선, 여기는 54년 대선이 있었죠. 아, 그 56년 대선이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발차기 연마한다. 52년에 있었던. 자, 이4.4.5입, 그리고 중임제한 철폐되었다. 뭐, 같은 말입니다. 4.4.5입 할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4년이다. 하나는 죽을 때까지 한다. 중임제한 철폐. 이게 56년 선거 전에 있었던, 54년에 있었던 2차 개헌입니다. 발사라고 하죠, 발사. 재발사, 재헌, 발췌, 4.4.5입. 자, 키워드를 조금만 추가하자면요. 임시수도 부산 그러면 이거 전쟁 때만입니다. 한국전쟁 때만이에요. 그리고 부통령은 109 때만 있었어요. 그 부통령이란 단어가 뜨면은 직접 선거란 말이 있어도 부통령 뜨면은 109 때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109 때 직선제 개헌은 발췌 개헌밖에 없었습니다. 직선제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꿨던 개헌은 이때밖에 없었어요. 자, 이승만 정부식 때 있었던 거. 긴통. 긴급조치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그 유신헌법 때죠.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삼청교육 때 전두환, 서독으로 광복파견 박정희 대통령 때 외화벌이 했었던 것이고요. 보안파고요. 58년에 반격이라는 데를 했었죠. 56년 대선 이후에. 자, 여기 이제 초대국회 업적을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초대국회 업적은 반귀농이라고 하시면 돼요. 반귀농.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법,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이게 일제잔재청산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회 간선으로 대통령이 뽑았다는 거, 반기농 간선, 이게 초대 국회 업적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공무원 한능검 다잘 나옵니다, 요즘. 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게 4.19혁명이죠. 4월, 5월, 6월 있다는 거, 3대 민주화 운동 잘 기억해 주세요. 대구 2.28, 마산 3.15이고, 마산은 4.19 때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는 계기가 됐었던 민주화운동 때, 부마항쟁 때도 마산 낀다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그두 차례의 독재자를 다 무너뜨린 지역이 마산이다. 자, 이거는 4.19 혁명이죠.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 4.19 혁명입니다. 대통령 하야 요구했다. 대학교수단 시행진.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전두환은 임기 대학구 나가고요. 나머지도 다 임기 대학구 나갑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하야 요구했었는데 하야 안 하시고 거기는 이제 하야가 아니라 저기였었죠. 헌법재판소 판결로 면직 처분됐었던 거죠. 자, 이승만 하야했다. 과도정부라는 게두번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둘이 있었는데 그 자진해서가 아니라 타율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뒤에도 과도정부, 박정희 뒤에도 과도정부가 있었습니다. 일단 허정 과도정부라고 하고요. 최규하 과도정부로면은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난 뒤를 말합니다. 그것도 키워드를 격침해 두세요.
자, 우리나라 유일한 의원내각제가 대통령한테 질린 거니까 대통령에 질리고 선거에 질려갖고 나온 게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사건 뒤에는 반드시 개헌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공화국이 바뀔 때는 개헌이 있다 그랬었죠. 4.19 뒤에도 개헌이 있었다. 이 개헌은 대통령에 질리고 선거에 질린 거라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국회 중심제로 갑니다. 그걸 의원내각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회 간선제로 갑니다. 직선제 질린 거니까. 의원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유일한 의원내각제가 그래서 이공화국입니다. 의원내각제, 양원제 국회와 장면내각이 출범했다. 민주당이 집권했었던 첫 시기였었어요. 이때는 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됐었던 거고,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 교체가 된건 처음이 김대중이었었습니다. 민주당은. 자, 4.19 혁명을 말하는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 때 사건 한번 볼까요? 한일 국회 정상회담, 반대하는 시위를 6.3 시위라고 하죠. 6.3 시위. 64년에 있었던 거고, 국회 정상화는 65년에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 유신헌법, 자, 부마항쟁, 요까지 하면 4대 민주화운동이 됩니다. 4.19, 5월, 6월, 거기다 부마항쟁까지 하면은 4대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우리 4대 민주화운동 중에 이제 5월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월. 신군부의 저항이었던 것이다. 신군부의 비상계엄막대. 그걸 5.17 계엄막대, 5.17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 이거에 대한 신군부에 저항한 게 5월 민주화운동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시민군이라는 걸 조직했다. 시민군 키워드죠. 자, 독일 언론은 1980 체제라고 합니다. 1980 체제는 실패한 체제죠. 진압됐기 때문에. 1960 체제, 1987 체제가 민주화를 만들었었던, 성공했던 민주화운동이고요. 자, 이물관 행진곡. 자, 민주화운동 중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된 거는 5월이 유일하다.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다,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공부할 때 있죠? 공부할 때, 대비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공부하면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몰라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랑 대칭하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채얘 자체를 외우려고 하면요, 조금만 응용해도 틀리게 됩니다.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대 개념이 뭐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비교해 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오히려 암기량을 대폭 줄입니다. 이거는 이제 범위를 한정 짓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거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실력이 빨리 늘고, 점수가 금방금방 잘 나와요. 3대 민주화운동, 4대 민주화운동, 이런 틀을 자꾸 잡아보세요. 그래야지 대비되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모른다 하더라도, 제 쪽은 아니지, 이쪽은 아니지, 이렇게 해서라도 풀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기억이 되게 쉽게 돼요. 암기가 되게 쉽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등장한 전두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7단이라고 합니다, 전두환은. 7년 단임제다. 지금 헌법은 5단이고요. 7단, 5단. 아, 7단은 5.18 뒤에 있었던, 전두환이 5.18 진압하고 만든 헌법이고, 항상 공화국 바뀔 때는 사건, 개헌 꼭 기억해 두세요. 5단은 6월 항쟁 뒤에 5단이 되는 거고요. 자,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은 게 전두환입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고요. 중임할 수 없다는 말은 유일하게 전두환 때하고 현행 헌법에만 있어요. 중임할 수 없다는 말은 임기 7년, 7단. 자, 전두환 때입니다. 아, 프로야구 출범. 앞에 두 개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죠. 자, 정부 시기에 프로야구 전두환이죠. 언론 보도 지침, 그 국가에서 보도 지침, 지침 내려준 대로 저기를 해야 됩니다. 후원 철폐, 전두환 정부 말합니다. 철도 개금은 김대중하고 노무현 때 쓰는 겁니다. 철도 개금을 합의했다면 김대중이고, 실제 뭘 했다 그러면은, 실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하면은 주로 노무현이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이산가족 최초 상봉은 전두환 때 맞고요. 전두환 마지막에 있었던 게 6월 항쟁이잖아요. 4.13 후원 조치. 야, 현행헌법으로 그냥 선거할게. 즉 그냥 체육관에서 안거 일어나 안거 일어나 자기 후계자한테 물려주겠다는 말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갖고 유월 항쟁이 터진 겁니다. 자, 4.13 후원 조치 철폐, 후원 철폐, 독재 타도, 이게 그때 구호였었습니다. 박종철과 이한열이 키워드고요. 자, 5단 직선제가 됐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사건 뒤에는 개헌, 유월 항쟁 뒤에 9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9차 개헌, 유월 민주항쟁이죠. 유월 민주항쟁. 자,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말하고요. 참여정부는 노무현 말합니다. 인권에 의문이 있어. 나는 다리도 다쳐갖고 막 다리도 절름하고 있는데 인권에 의문이 있어. 자, 인권위원회, 의문사위원회,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게 뭐가 있었는가 봅시다. 개성공단, 철도 개금 합의했다. 그러면 누구 때다? 김대중입니다. 철도 개금, 철도, 개성공단, 금강산 합의했다. 비핵화 선언은 노태우 때입니다. 노태우 때. 참여정부 봅시다. 질병관리본부 핵심이죠. 그리고 세종시로 천도하려고 했었다가 수도 옮기려고 했었다가 그거 안 되고 이제 그 행정수도로 만들려 했었습니다. 행정수도.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노무현 때는 아펙이 있었고요. 이명박 때는 G20을 개최했었습니다. 노무현의 특징은 친일 과거라 그랬었죠.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 반미적행위 규명위원회, 그리고 친일 과거, 노무현 때죠.
자, 그리고 1987 체제 이후에 그 노동조합 같은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민단체 같은 게 나타나요. 경실련 같은 게. 이건 1987 체제 이후의 일이다. 자, 그 중에 최초의 시민단체였었던 경실련이 1987 체제 바로 직후에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것이고요. 민주노총은 김영삼 때 나타납니다. 노태우도 군인이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하나만 인정한다 그랬었어요. 사실상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그 국가에서 만든 노조, 국가 중심 노조 하나만 남겨놓고 노조 있으니까 또 만들면 안 돼.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거를 뚫고 나온 게 민주노총입니다. 양대 노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영삼 때 만들어집니다. 추가문제 한번 볼까요? 남북협상 추진했다. 이 협상을 추진한 사람들, 이런 통합 세력들을 중도파라고 합니다. 우파좌파는 극우파, 국좌파, 분단 세력이 되는 거고요. 중도파를 생각하면 됩니다. 김구는 우파 활동하다가 48년에는 유엔 넘어가고 난 뒤에는 중도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김이 합니다. 김구, 김규씨. 김규씨, 자, 50 총선거 불참했다. 이 중도파들은 단독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는 것이고요. 4.19혁명, 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했던 때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집권했었던 거죠. 이거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왔다. 총리 나오고 4.19 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각 책임제, 4.19 뒤죠.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공화국대가 내각 책임제, 의원내각 전법이었습니다. 이공화국대 그 헌법이 그 국회 중심제이기 때문에 국회도 두 개였었어요. 민의원, 참의원이라고 해갖고. 유일한 국회 중심제 시기였었습니다. 자, 이제 유신에 대한 추가 문제 한번 볼까요? 분망항쟁, 유신체제 붕괴되는 것이다. 유신체제 성립되는 게 72년, 붕괴가 79년인데 79년을 상징하는 거죠. 와, 김부 10, 와, 김부 19, 12, 와, 김부 10, 12. 자, 통일체 국민회의. 자, 유신시기 때 말하는 거죠. 유신시기 때. 72년부터 80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80년 때 개헌이 되니까. 자, 3.1 구국선언문. 이게 반유신 활동이 진화돼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라 했었죠. 부망쟁이 그때 있었다. 6.3 시기는 3공화국 때입니다. 유신체제 전에 있었던 거예요. 긴급조치 시행하던 정부 시기. 4공화국 말하는 거죠. 유신시기 때 말하는 거죠. 프로는 전두환이고요. 금융실명제는 적폐청산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삼 때고, 군부가 끝났을 때 나오는 거고, 미니스커트 단속한다.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죠. 자, 88번 볼까요? 서울올림픽. 황소중의 유엔 동시가입. 이 북방정책이죠.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많은 일을 했었던 게 노태우 때였었잖아요. 남북기본합의서. 70 6기회. 자, 철도 개금은 누구 때라고요? 김대중 아니면은? 노무현입니다. 합의에 따르면 김대중이고요. 노태우 정부, 남북정상회담 최초다. 김대중 때입니다. 이산가족 최초는 전두환 때고요. 개성공단, 철도 개금은 김대중 아니면 노무현이고요. 남북기본합의서죠. 자, 김대중 시기 때. 대학 졸업 정원제는 전두환 때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민주화 대통령들이 했었던 게 복지라 했었죠. 김대중 때 대표적인 복지를 연기임이라 했었죠. 연기. 연금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연기임. 그거 IMF 연기했어. 연기임. 자, 연기. 자, 이제 순서 문제 한번 털어봅시다. 순서 문제. 자업자 7원치, 모스크바 삼상회의. 자, 남북 재정당, 요 재정당 사이다 공동성명서. 요 남북 협상 말합니다. 자, 요거는 기준이 뭐라고요? 왕이 없으니까 뭐를 알아? 국제비위를 기준 잡으라 했었죠. 카이알포 모미 유엔 50. 요걸 먼저 잡고요. 자, 봅시다. 카이알포 모미 유엔. 자, 요게. 이건 해방 전에 있었던 거고, 이제 해방 뒤에 나타나는 거죠. 특히 46년이 중요한데요. 46년에 있었던 미수공동위원회 이후에 나타났었던 우리의 대응들. 미정이가 좌우입법하고 있다. 미정 좌우입법. 미수공동이 실패하고 정읍발언 나오고 좌우합작위원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남조선 과도 입법기구를 만들었다는 거, 입법위원 만들었다는 거, 이게 46년이죠. 자, 7원칙은 여기 있었던 거죠. 좌우합작 7원칙. 남북재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서는 남북협상. 요거는 유엔 하고 난 뒤에 있었던 거죠. 요 50선거 전에 있었던 것이죠. 48년. 자, 모스크바 3상회의는 45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순서를 맞추시면 되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모미 유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찾으라는 거죠. 요거 중에 뭐가 나오겠네요. 미정 좌우 입법 중에 좌우적 7원칙 나왔다. 맞죠? 이게 답이죠. 남북협상은 유엔 뒤에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맞아 한번 볼까요? 미정 좌우 입법, 미수공동위원회 정읍발언 7원칙, 미정 좌우 입법. 자, 기억이겠네요. 기억. 건주는 모미 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나라 사람도 정부 수립을 시도했었다. 그게 건준이죠, 건준. 광복 직후에 있었던 것이고요. 반민족 특별수사위원회. 반민특위는 정부 수립하고 난뒤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 수립하고 난 뒤에. 1공화국 때 일이다. 자, 94번 한번 볼까요? 미정 좌우, 좌우 7원치. 남북협상.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찾으라는 거죠.
자, 유엔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남북협상이 나타나는 거죠. 유엔 나타나는 뒤에 카열포 모민 유엔 50 하는데 요 사이에 남북협상 50 총선거 막으려 했었던 것이죠. 자, 김구 3천만 동포에게 입구함이 김구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북협상 가기 전에 발표했었던 겁니다. 48년 2월에. 자, 다 유엔 뒤에 일입니다. 요거 뒤에 50 총선거 있었고 50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정읍 미정 좌우는 46년의 일입니다. 자, 에치슨 선언, 한국 전쟁 전에 있었던 거죠, 발발 전에. 자, 낙동강 파선, 낙동강 인 서울 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대부분 1년 하는 겁니다. 정확히 1년 뒤에, 51년 6월에 첫 정전 건의를 소련 유엔 대사 말리크가 건의라고요. 그 7월에, 51년 7월에 첫 정전 회담을 개성에서 엽니다. 이거는 그 사이에 있었던 걸 찾으라는 거죠. 낙동강 인 서울, 준공이 흥남, 준공이 흥남,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 에치슨은 전쟁 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여수 순천 사건은 그 48년에 있었던 겁니다. 정부 수립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4.3 사건 진압하라고 가라는데 안 가! 했었던 게 그겁니다. 자, 전쟁 좀더 볼까요? 맥아더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북이 있었다. 낙동강 인 서울. 자, 소련 정전회담 이후 사실 물어보는 거죠. 정전회담 1년 뒤를 말합니다. 맞고요. 다부동 전투는 7국, 그 낙동강 전선을 말하는 겁니다. 낙동강 전선. 그 아주 초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흥남 철수가 그 뒤에 있었죠. 낙동강, 인서울, 준공, 흥남, 준공, 흥남, 준공, 흥이 났어. 자, 낙동강 뒤에 인천 상륙, 그 다음에 서울 수복, 그 다음에 준공군 참전하고, 그 다음에 흥남 철수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 다음에는 정전회담이 있었고요. 자,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다. 흥남 철수로 서울을 다시 버리고 간게 일사후퇴입니다. 요거는 51년이에요. 51년 1월에, 요거는 12월이고요. 12월. 51년 1월에 결국 서울 버리고 후퇴한다. 자, 부산 정치 파동은 52년 전쟁 중에 있었던 거죠. 전쟁 중에 정 부통령 직선제 개헌했다. 이게 부산 정치 파동 이후에 이제 발췌 개헌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박정희와 김대중이 같이 있는 대선이 나오면 이게 71년입니다. 71년 7대 대선. 이게 럭키 세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큰 생채기를 냈었던 선거였었다. 지역 감정. 자, 71년에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나온 건데요. 세 번째 나오려면 그 앞에 개헌이 있어야겠죠. 대선 전에 개헌이 때렸었습니다.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게369 이게 69년에 있었던 개헌을 말하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 7대 대선이 있었던 겁니다. 637은 64년이고요. 자, 요거 뒤에 이제 이때 김대중이 상당히 득표를 많이 해요. 라이벌로 뜹니다. 경상북도만 빼고 따지면은 둘이 비슷했어요. 김대중이 이겼나? 비슷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부산에서도 김대중 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전라도가 완전히 지역 자치를 그냥 빨갱이를 몰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경상도에서는 표가 이제 안 나오고 했었죠. 뒤에 이제 유신. 아,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나왔을 때 김대중이 이거 잘못하면 영구집권은 총통시대가 온다라고 말했는데, 아, 이거 저기 비방이라고. 아니,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영구집권이 되느냐. 선거를 계속 하는데. 근데 이때 위기를 겪고 나서 선거제도를 없앤 겁니다. 바로 다음 해인 72년에 선거제도를 없앤 겁니다.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유신 쿠데타입니다. 유신 쿠데타. 이건 71년에 있었던 거고, 바로 다음에, 야, 이거 이러다간, 이제 안 되겠는데? 다음 대통령은 안 되겠는데? 하고 선거제도를 없앤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이라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하는 것은, 대통령 간선하는 것은 유신헌법이라 했었죠. 자, 유신 시기 때는 유신이 성립되는 시기 70년과 유신이 붕괴되는 시기 79년이 중요합니다. 자, 72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고, 요거 기반에서 유신헌법이 발표됐다 했었죠. 자, 국부위는 전두환 때 말합니다. 신군부. 전두환이 만든 비변사 같은 기구고요. 5.18 광주 민주항쟁을 진압하고 고 달에 5월 31일에 만든 겁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일으키고 등장했을 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일종의 군인들이 정식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비변사 같은 기구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재건 최고회의냐, 국보위냐. 자,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뒤에 있었던 것이다. 자, 노태우가 출마했었던 게 이게 6.25항쟁 뒤에 만들었었던 첫 직선입니다. 첫 직선. 그래서 직선제를 바꾸긴 개헌은 했지만 정권 교체 못했다라는 거죠. 자, 6.25항쟁 이후에 이걸 받아들인 게6.25 선언이라고 했었죠. 3당 합당은 노태우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 김영삼을 끌어들였었던 것이고요. 개헌 과정이 되게 잘 나오니까요. 우리 개헌도 두 문자로 한번 따보도록 합시다. 재발사,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있었던 것이고요. 그 3차가 4.19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 공화국 바뀔 때는 개헌이 있다는 거꼭 기회 두세요. 이건 이제 3공화국으로 바뀔 때, 그때 5차 개헌이 있었던 것이고, 5차 개헌, 6차 개헌까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군인으로 정권 잡고 나서 대통령으로 바꿀 때 했었던 게 3공화국 전에 있었던 게 5차고요. 3공화국 중에 세번 출마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3선 개헌이고요.
자, 사공화국으로 바뀌기 전에 있었던 것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고, 전두환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거, 5.18 진압하고 했었던 게 8차 개헌이고, 6월항쟁 뒤에 있었던 게 이제 9차 개헌입니다. 이걸 임기로 따지면은 454675라고 합니다. 454675 전화번호, 뭐 지금 이런 전화번호 없긴 하지만은 뭐 전화번호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454675 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맨 마지막에는 454675할때 7단 5단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단임제라는 말은 전두환 이후만 쓴다. 나는 박정희와 달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키워드 한번 볼까요? 3기에 한한다. 3기까지만이라는 것은 박정희만 씁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는 중임제한이나 연임제한을 아예 없앤 겁니다. 세번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세 번에 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할수 있다는 규정을 뒀었던 거고, 3기 한한다는 것은 삼선기업 말한다. 6차 기업. 자, 6차 뒤에 그 70일의 선거에 나왔던 거고, 70일의 선거에 김대중한테 굉장히 추격당하면서 72년 유신 종신체제를 만든 겁니다. 이게 72년 종신체제고, 대통령 선거인단은 그 전두환 말합니다. 전두환 임기 7년, 중임불가 중임불가는 전두환하고, 8차 개헌과 9차 개헌을 쓰는 겁니다. 7단 5단, 이거 이제 9차 개헌이고요. 아, 순서대로 돼 있죠. 다음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하거나. 자, 이게 4.19 이후에 학생운동이, 학생들이 통일운동을 했었던 것이고요. 7.4 남북운동은 유신체제가 성립되기 직전에 있었던 것이고. 자, 14선언은 노무현 때고요. 정주영 북한 막론했던 건 김대중 때였었고요. 자, 밑에 표에 보시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한국전쟁 순서하고 개헌 순서가 있는데, 한국전쟁은 이 지도 먼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언제? 50년이다. 북한군이 이 경상도까지 내려왔다면 50년에만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유엔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다 그러면 언제다? 이것도 50년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51년부터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거 먼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갔었던 게 50년. 이게 전쟁 초반이고요. 이걸 뚫은 게 인서울한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서울까지 수복하고 위로 올라가니까 중공군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공 흥이 났어. 중공. 그리고 흥남철수 있죠. 요까지가 50년에 있었던 일이다. 잘좀 기억 좀 해주세요. 안이한 낙동강 인서울이라는 거 있죠? 유엔 안보리 소집되고 이승만 도망갔고 한강철교 폭파했다. 자, 안이하다. 안이한 낙동강 인서울, 중공 흥남. 자, 그리고 개헌 순서 보시면은 재발사, 재발사, 재발사 35689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재발사 35689.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순서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뭘 기억하시라? 대선 직전 아니면은 공화국 직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화국 10, 20, 30, 40, 50, 백지 인출 먼저 해보시고 그 사이에 끼워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대선이 유난히 많았었으니까 대선도 한번 써보세요. 이승만은 48년부터 더하기 4하면 되고, 박정희는 63년부터 더하기 4하면 됩니다. 그렇게 쭉 써보시고 대선 전에 개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어보시면 거기에 연도가 좀 나올 겁니다. 순서가 잡힐 거예요. 꼭 백지 인출 한번 해보세요. 꼭 그래야지 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 처음으로 독립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기 직전에 독립을 약속한 게세번 있었는데요. 카이알포라는 게 있었는데, 카이로 선언입니다. 적당한 시기가 키워드입니다. 얄타는 이제 소련 참전을 얘기했었던 거고, 포츠담은 특별한 얘기는 안 했고요. 카이로 때 했었던 말 기억하지? 카이로를 재확인하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 문제를 다룬 세계의 회담이 카이알포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38조선 이남의 권한은 당분간 본관이 행한다. 이게 맥아더 제1포령입니다. 일본에 있는 총사령관으로서 일본과 한국을 같이 통치하는 맥아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미군정 수립 직전에 삐라를 뿌린 겁니다. 일종의 그 맥아더 포그문입니다. 9월 7일에 뿌려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군정이 수립되어 남한은 내가 통치한다,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신탁통치들은 뭐라 그랬었죠? 5년, 최고 2년, 5년 기한.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아, 이거에서 이제 찬반 동동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무기 휴해 등 공의가, 미쓰공의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 기색도 없으니까 남방만이라도 그냥 우리 임시정부나 위원회한테 만들자. 이게 정언 발언입니다. 단독 정부 얘기를 처음 했었던 겁니다. 6월에 했었던 건데, 아, 약간 더위를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년 6월, 미쓰공의 실패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이제 바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성명을 발표한 단체, 자우합작으로 미임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게 자우합작 실현측입니다. 자우합작 실현치, 중도파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지지하는 쪽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쓰공의 재개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자우합작으로 임시정부 수립하자. 요거를 중도파는 찬성 쪽 입장에 가깝게 보인다라는 거죠.
좌파는 찬성, 우파는 이거 반대라 했었잖아요. 근데 중도파는 찬성 쪽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 이 가장 대립하던 문제가 우파 좌파 가장 대립하던 문제가 친일파 청산 문제랑 토지개혁 문제였었거든요. 그 좌파들은 즉각 처단하자는 거였었어요. 우파들은 정부 수립하고 나중에 찬찬히 처단하자는 거였었고, 토지도 우파는 지주나 자산가들이 많다 보니까 내 토지를 왜 가져가? 사가 임마. 유상으로 매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하자는 입장이었었고요. 좌파들은 주로 그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을 지지하는 그 사상이 그 좌파 쪽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무상으로 몰수하자를 했었어요. 몰수해갖고 무상으로 나눠주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무무, 우파는 유유였었는데 얘 둘의 중도값을 만든 겁니다. 그게 유무예요. 지주한테는 돈을 주고 백성들한테는 그냥 무상으로 주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이게 체감매상이 이제 유상 몰수 말하는 겁니다. 유상. 아, 유상 매수, 무상 분배. 이게 중간값을 얘기한 거예요. 중간값. 이게 중도파. 자업자 치론치기입니다. 자업자 치론치. 자업자 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자, 이 모스크바 삼성회의랑 그리고 자업자 치론칙은 워낙 잘 나오니까요. 두 문자쯤 제가 알려드릴게요. 워낙 잘 나오니까는. 사례적 잘 나오니까. 네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모스크바 삼성회의는 그게 미정 임신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만들자. 제정당 사회단체를 참여시키자, 거기에.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해주자. 신탁통치하자. 요네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업합작 7원칙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이네 가지인데요. 삼성의 결정에 따라서 임시정부 만들자. 그리고 미쏘공의를 얼른 속개하라고 요청하는 공동성명에서 발표하자. 그리고 유상매수 무상분배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입법기구 설치하자. 입법기구를 통해서 친일파 처단하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삼미유입이라고 합니다. 미정임신 삼미유입. 잘 기억해주세요. 워낙 사료 자체가 잘 나옵니다. 자, 유엔 한국 임시연단. 유엔 가면은 카이알포 무미 유엔. 자, 미소 공동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일이죠. 끝나고 난 뒤에. 미소 공동위원회 다 끝나고 난 뒤에 일이다. 여기밖에 없네, 여기에. 자, 카이알포 무미 유엔. 유엔 50. 유엔에 의해서 이제 50 총선거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유엔 한국 임시연단 설치한다는 게 유엔 총회 결정입니다. 47년 11월에 발표했었던 총회 결정 내용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사례죠. 정업발언과 더불어 제일 잘 나온 사례입니다. 김구의 사례입니다. 아,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해서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 구차한 안위를 취하진 않겠다. 이거, 저기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독 정부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내가 북으로 넘어가다가 힘들어 쓰러질지언정. 내가 이미 70이 넘었다.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안일한 이익을 위해서 일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국을 찢는데 동의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북협상하러 가기 전에 48년 2월에 발표했었던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입니다. 발표했었던 글입니다. 3천만 동포한테 울면서 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7번 한번 볼까요? 민 의원, 참 의원. 양원지에 썼던 게 발채 개헌하고 2050대 3차 개헌 그두 군데 있었습니다. 부통령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10대예요. 10대. 부통령 10대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직접 선거와 양원제를 규정한 거. 발칙량이라는 거. 발채 개헌 말하는 겁니다. 자, 국제연합. 유엔 말하는 거죠. 유엔하고 조선인민군, 중국군. 이 셋이서 합의한 게 이게 휴전협정이에요. 정전협정. 53년. 여기에 남한은 참여 못하죠. 군사권을 이때 양도했기 때문에 미국에. 자,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차 중임할 수 있지만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중임 제한을 없애는 거야. 이게 4.4.6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임 제한 철폐했다. 중임이나 연임 제한을 철폐한 것은 둘밖에 없어요. 이승만과 박정희 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이거는 이승만이 중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했었던 말입니다. 단 1차만 중임할 수 있다는 건데 헌법을 공포한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 초대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해도 돼라는 말한 겁니다. 이게 4.4.6개헌이에요. 자, 국민이 원한다면 사임할 것이다. 정 부통령. 부통령 또는 1050입니다. 자, 이기붕. 자, 이게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면서 발표한 하야 성명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인 하와이로 돌아가십니다. 자, 키워드만 따드릴게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 5.16 군사정변 직후에 군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언제든 정권을 이양하고, 민간인들을 이양하고, 우리는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 했는데, 거짓말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말이에요. 한세번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저 공화당 창당하고요. 중앙정보부 만들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 일본한테 6억 달라고 했었던 것은 김종필 오이라 메모고요. 한일 국회 정상할 때는 정작 받은 건 8억 계산됩니다. 8억. 6억 얘기했었던 것은 62년에 김종필과 오이라 만나갖고 얘기하는 도중에 있었던 겁니다. 김종필 오이라 메모 말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식민지 문제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거예요. 일단 빨리 돈을 받는 게 지금 급선무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고 좀 머리 아픈 얘기는 해석을 되게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일단 넘어간 거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도 한일 문제에 계속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그 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되게 애매하게 썼다는 거죠. 그 일본 애들은 식민지 자체는 합법이고 이제부터 무효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걸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 그냥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아, 되게 모호하게 쓴 겁니다. 되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서로 피하려고요. 자, 이게 한일 국회정상, 한일 기본협정입니다.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 그리고 한국군 현대화 시켜줘. 그리고 월남 파견되는 경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즉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라. 이게 불안각서입니다. 일배푸행, 일배부행. 베트남 파병하면서 혹시나 안 지킬까봐 한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한테 각서 쓰라고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AID 차관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차관도 요구하고 그래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군대도 보내주는데 뭐. 자, 민주화운동, 3대 민주화 혹은 4대 민주화운동이 있다고 했었죠. 4월, 5월, 6월 있고 부망쟁이인데 그중에 뭐냐 찾으라는 겁니다. 뭐 과도정부, 광주 됐네요. 과도정부는 둘밖에 없잖아. 이승만 나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둘밖에 없잖아요. 과도정부를 장악하고 과도정부를 멱살을 쥐고 정권 잡아나갔었던 게 전두환이었었거든요. 자, 5.18 말하는 겁니다. 5.18 시민군이죠, 시민군. 자, 호원철폐, 박종철, 요거는 6월 항쟁이고요. 야당 총재 국회의원 제명은 부망쟁 말하는 거고요. 12대 경무대로 간다. 이승만 때 말하는 겁니다. 4.19 말하는 겁니다. 가늠법 볼까요? 7단, 5단. 대통령 선거인단, 직접 선거. 자, 이거는 1980 체제. 요거는 1987 체제를 말하는 거죠.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뭐죠? 전두환 시기 말하는 거죠. 전두환 시기. 자,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호원철폐 독재탈 요구하는 6월 항쟁. 6월 항쟁 뒤에 개헌이 있는 거죠. 사건, 개헌, 그리고 새로운 공화국. 요 공식을 꼭좀 기억해 두세요. 남북정상회담 최초는 김대중이고요. 조선 총독부 철거는 최초의 문민 대통령 김영삼이 했던 겁니다. 적폐청산은 누구부터? 문민 대통령부터. 군인 아닌 사람부터. 김영삼부터 하는 겁니다. 김영삼은 비교적 외형적인 거, 모양을 철거하는 데좀 초점을 더 썼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것보다는 이제 형식적인 거를 먼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엄청난 반발을 받게 됩니다. 자,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6월 항쟁의 그 운동본부입니다. 4.13 후원 조치. 이게 제일 쉽죠? 제일 잘 나오는 거죠. 6월 항쟁 말합니다. 1987 체제, 1987년. 자, 인물사, 건준, 여운형. 자, 정업 발언, 이승만. 자업적인 주축인물, 백성들을 하늘과 같이 여긴 사람. 여운형, 김규식, 중도파죠. 자, 과도 입법위의 의장이 되었다. 자업적 칠원 측에서 입법기구를 만들려 했었는데요. 그거 실패하잖아요. 동의 안 하니까. 미군정이 그냥 입법기구를 만듭니다. 미정좌우 입법 있잖아요. 거기서 중도파였었던 김규식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은 이제 중도좌파였었던 여운형도 배제합니다. 이건 이제 미군정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중도우파였었던 김규식 하나만 달고 가요, 이제.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면서 자우합작 위원회도 사실상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우합작 위원회도. 자, 유엔으로 넘기고 난 뒤에 여운형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김규식이 중도파를 이끕니다. 중도파를 다시 모은 게 밀년입니다. 밀년. 그리고 남북협상에 참여하는데 이때는 김구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48년도에 중도파는 김김이에요. 김구, 김규식. 46년도에 중도파는 여김이고요. 여운형 김규식이고. 자, 유엔 감시하에 남한 총선거, 50 총선거 말하는 거죠. 자, 중도파는 참여하지 않는다. 양김은 참여하지 않는다. 여운형은 돌아가셨고요. 우파였었던 이승만만 참여했었죠. 여운형은 46년에 자우합작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 해인 47년에 돌아가십니다. 김구는 48년에 자우합작 운동, 남북협상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 해인 49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중도파는 다 제거돼 가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극좌파만 남고 여기는 극우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파들은 점점 소멸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현대사까지 일단 근현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제가 개항기하고 일자리 이제 같이 했는데 제가 작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지금 반밖에 없어요. 낮에는 또 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임박해 있으니까 빨리 이걸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찍고 또 편집까지 해야 되고 뭐 인코딩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쪼개 하는데 어제는 그거를 6시까지 했어요. 하다 보니까 동이 트더라고. 그냥 보니까는 개항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좀 저녁 때 밤에 해갖고 괜찮았는데 일찍 한거 보니까요. 그냥 완전 새벽에 해갖고 거의 뭐 졸듯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유 참 고생하면서 했는데 못 써먹겠더라고. 지금 영상 올리는 것은 개항기하고 일단 현대만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일제는 나중에 작업을 해갖고 다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60회 시험 잘 보시고요. 60회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도 이 문제은행식 출제라는 걸꼭잘 이해해 두세요. 한능검은 절대평가다, 문제은행식 출제다. 그리고 50% 합격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렵게 낼 생각이 원천적으로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걸 먼저 전제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젤을 만든 목적이 그거잖아요. 출제위원들이 보는 그 문제은행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지를, 문제은행식 선지를 그냥 미리 보고 한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엄하게, 막 엄하게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오는 지문을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제가 이걸 만든 것이고 강의도 그걸 목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애써갖고 이런 것들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이거를 받아주셔갖고 이 영상을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좀볼수 있게 좀 해주신다면은 이런 걸 제작하는데 저한테 이제 큰 힘이 될 겁니다, 그게. 예, 그런 것만 조금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험 잘 보고 오세요.